안녕하세요. ITQ 강의하는 미카쌤입니다. 자, 오늘도 ITQ 엑셀 풀이 시작할게요. 2021년 B형입니다. 오늘은 B형이고요. 커피나무 체인점 관리 현황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먼저 공통사항. 자, ITQ 정보기술 자격 B형이고요. 시간은 60분이요. 자, 당연히 수험번호 성명으로 저장하셔야 되는 거 문제지 적혀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1작업부터 4작업까지, 그리고 순서대로 작성하라고 합니다. A열 열너비는 1입니다. 모든 작업 시트 A열 열너비 1, 그리고 나머지 열은 적당하게 조절하세요. 테두리는 출력 형태와 같이, 보이는 대로 하시면 되고요. 1, 2, 3, 4 작업 이름 정확히 쓰셔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1작업입니다. 표서식 작성 및값 계산. 자, 엑셀 보시면요. 이렇게 빈셀 나와 있는데요. 가장 먼저 해줘야 될 거. 항상 그 문제에 나와 있지만, 문제에 A열 널너비 1 되어 있죠. 그래서 열너비 1. 너비요. 1. 됐죠. 자, 그리고 시트 이름. 제1작업. 오타 없이, 띄어쓰기 없이 작업. 이라고 작성해 주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작성됐으면요. 기초 작업. 1작업, 2작업, 3작업, 4작업까지 있는데, 1, 2, 3작업의 시트를 다 만들어 놓을 거예요. 왜냐면, A열, 열너비 1다 똑같고 하니까. 자, 이 시트를 클릭하시고요. 옮기실 건데, 왼손으로 이 드래그 하고 있는 거예요. 누르고 있는 거예요. 누르고 있는 채로 왼손으로 컨트롤 눌러주시면, 이렇게 복사가 됩니다. 그리고 컨트롤 띄워주시면 되고요. 2작업. 그리고 다시 한번 컨트롤 누른 채로 드래그 3작업 이렇게 하면 3개 시트 만들어지죠. 4작업은 따로 안 만들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만들라고 지시가 있어가지고 이거 안 만들고 그냥 넘어갑니다. 그래서 1작업 시트 가서 이제 작업 시작할게요. 자, 내용 보면은요. 엑셀 문제를 보면은 자, 요 내용 작성을 먼저 할 건데 이 안의 내용은요, 따로 얘기 안 나와 있고요. 이거 보고 작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타 없이, 그리고 띄어쓰기 정확하게 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어디서? B4셀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 관리 번호부터 여기 B4셀, 여기죠. 여기서부터 입력을 시작하시면 돼요. 혹시나 시간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따로 파일을 하나 올려드릴게요. 예제 파일 보시고, 이렇게 나와 있는 제가 이거 타이핑만 해놓은 예제 파일 보시고 따라 하시면은 더 빠르게 하실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거 입력하시는 거 연습하는 거 추천드립니다. 이게 입력하는 시간도 이게 시간 꽤 잡아먹어서 자기가 어떻게 입력을 하는지 이거 실전에서는 직접 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꼭 직접 타이핑하시면서 연습하시는 거 추천드려요. 혹시 시간이 없으시면은 그 파일 가지고 이 파일 가지고 연습하셔도 돼요. 자. 밑에 조건을 보고 하나씩 따라 할 건데요. 따라 하기 전에 높이 맞춰줄게요. 전체 일단 잡아주시고요. 전체 여기 누르면 잡혀요. 왼쪽 1, 2, 3 있는 거기서 왼쪽 클릭, 아니, 오른쪽 클릭하시면은요. 핵 높이 있습니다. 핵 높이에서 전체를 20으로 맞춰볼게요. 핵 높이 20. 그리고 1, 2, 3 핵은요. 핵 높이 25. 그리고 4 핵은요. 높이 33. 그리고 이게 두 줄이라서 맞춘 거예요. 얘도 두 줄이네. 얘도 높이 33. 일단 해놓은 거예요. 이거 정확히 이 숫자로 맞출 필요는 없으세요. 나중에 보시고 너무 높다 싶으시면 좀 낮추셔도 되고요. 낮다 싶으면 더 넓히셔도 돼요. 이거는 얘 출력 형태의 요 모양 보고 요거랑 비슷하게만 나오면 돼요. 정확한 수치가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작업을 한다는 거지 정확히 그렇게 무조건 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보시고 하시면 되고요. 자, 계속 갑니다. 자, 그 다음은요. 여기 부분, 지금 셀이 하나, 둘, 세개 있는데 여기는 지금 하나만 있죠.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요거
여기, 그리고 이거 두 개, 그리고 여기도 세 개. 이거 다 합쳐줄게요. 총 네 군데입니다. 일단 여기 세 개 합치는 거, 여기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클릭. 여기도 마찬가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여기 두 개도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여기 세 개도 가운데 맞춤 해서 총 네 군데. 항상 똑같습니다, 위치는. 그래서 이 네 군데 다 잊지 말고 합쳐주시고요. 합쳐주셨으면은 다음, 자, 합쳐주셨으면은 이거 이번에는요 요 선들 한번 그려볼게요. 선은요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다 전체에 다 선이 있고요. 어, 선생님 여기 다 선이 있는데 이미. 이 선은요 작업하기 편하라고 보이라고 하는 거고요. 실제로 프린트하면은 이렇게 하얀색으로 나와요. 그래서 선이 없는 겁니다 지금. 그냥 작업하기 편하라고 선이 보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선을 그려줄 건데 전체의 선이 다 있고요. 그럼 전체 선 다, 일단 전체 다 잡아주고 선 그려줄게요. 선은 테두리 여기 있습니다. 테두리의 모든 테두리. 자, 두 번째, 이 전체 네모의 바깥쪽 보시면요, 바깥쪽 보시면 다 두꺼운 선이에요. 그래서 이 잡은 요 상태 이대로 해서 다시 한번 선 그리기, 이거 테두리 그리기. 그래서 굵은 바깥쪽 테두리 클릭 하면은 보시다시피 선 그려졌고 바깥쪽에 굵게 됐어요. 그쵸? 자, 그리고 나서 하나 더, 여기 보면은요 세 번째, 요만큼의 바깥쪽도 다 두꺼운 테두리인 거 보이시나요? 그쵸? 양 옆은 원래 두꺼운 테두리 좀 전에 그렸고 위 아래가 또 두꺼운 테두리예요. 그래서 요 가운데 내용만 잡고요 다시 한번 굵은 바깥쪽 테두리 클릭. 됐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 요거 네모에 X 있는 거 요겁니다. 합친 거. 이거에 X는요 여기에 테두리에 없어요. 대각선은 어디 있냐면 다른 테두리 눌러보면은 여기에 여기 있습니다. 여기 다른 테두리, 여기도 끝에 다른 테두리. 그래서 X 됐죠? 확인. 그래서 얘도 선 그리기 총 4단계. 전체를 잡고 전체 모든 테두리, 그 다음 그대로 외곽선 바깥쪽에 굵은 테두리, 그 다음 안쪽에 굵은 테두리, 그쵸? 그리고 X. 이렇게 총 4단계로 하시면 돼요. 그럼 점점 비슷해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 이거 타이핑 하다 보면은요 요거 두 줄이죠, 요것도 두 줄이죠. 그런데 해본 사람 알겠지만 두 줄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요, 자, 요거 내가 넘겨줄 두 번째 줄 가는 첫 번째와 두 번째 경계선에서요 서서 갖다 놓고 왼손으로 Alt를 누른 채로 Alt 누른 채로 엔터 치면은 이렇게 두 줄 됩니다. 됐죠? 얘도 마찬가지, 얘도 경계선에서 왼손 Alt 그리고 엔터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어, 선생님 잔이 만하고 없어졌어요. 이거 왜 그러냐면 좁아서 그래요. 여기 H열이 좁아서 지금. 그러니까 H 끝머리가 보면, H하고 I 사이가 보면 이렇게 마우스 바뀝니다. 드래그해서 넓혀줍니다. 되죠? I도 드래그해서 넓혀주면 이렇게 다 나와요. 그쵸? 전체의 너비는 조금 이따가 한 번에 바꿀 거니까 일단은 보이게만, 이렇게 눈에 띄게만. 됐나요? 자, 어, 선생님 이거 네모가 얘는 이렇게 옆으로 넓은데 얘는 세로로 넓어요. 이것도 이따가 마지막에 한번 다 고칠게요. 자, 됐나요? 여기까지? 자, 됐으면요 이제 한번 조건을 한번 따져볼게요. 조건 하나씩 하나씩 가볼게요. 자, 모든 데이터의 서식에는 글꼴 굴림 11포인트래요 자, 모든 데이터, 모든 데이터 어떻게 했냐면 아까 여기 잡았죠. 여기 클릭 한번 해보면요 이렇게 다 잡힙니다. 이 모든 데이터의 글꼴은요 여기 있습니다. 글꼴 바꾸는 거 두 가지, 여기 화살표 있어요. 화살표 눌러서 골라도 되고요. 굴림 요거래 클릭해도 되고요. 또 한 가지, 여기 클릭하면은요 이렇게 글씨 바꿀 수 있게 돼요. 여기에 굴림 쓰고 엔터 치셔도 돼요. 둘 중에 편한 거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둘 다 가능해요. 자, 굴림 됐고요. 11포인트 그대로니까 뭐 안 고쳐도 되겠네. 혹시 불안하면 여기 한번 눌러서 11 엔터 치면은 됩니다. 자, 해서 글꼴 굴림 11 했고요. 됐으면은 여러분들 시험지에 이렇게 지워가면서 하세요. 체크하면서. 어차피 시험지 못 갖고 나와요. 이거 다 제출하고 나와야 되는 거라서 거기다 마음껏 낙서하고 체크하시면서 하시면 됩니다. 체크하셔야지 이게 놓치는 거 없이 틀린 거 없이 해요.
자, 정렬은, 아이고, 숫자 회계는 오른쪽, 나머지는 가운데 정렬하래요. 이거 바꿔 얘기하면요, 나머지 서식, 그러니까 전체 서식은 가운데로 해주고, 그리고 그 중에 숫자 회계만 오른쪽으로 정렬을 하면 된다는 뜻이에요. 자, 해볼게요. 전체 다 잡은 그대로예요. 요 위에 보면은요, 여기 정렬 있습니다. 정렬, 가운데 정렬, 클릭. 전체 가운데 했고요. 숫자 회계 서식이 뭔지 확인해야 돼요. 숫자 회계 서식 어떻게 보냐면요, 이거 출력 형태 보시면은 지금 얘 가운데 돼 있죠. 얘도 가운데 돼 있고, 얘도 가운데. 날짜도 가운데네요. 그쵸? 그리고 얘도 가운데. 어? 얘가 오른쪽으로 정렬돼 있네. 얘도 오른쪽 정렬. 뭐냐면 등록 고객 숫자, 숫자나요? 숫자, 그리고 매출, 돈이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오른쪽 정렬돼 있어요. 어, 선생님, 저는 타이핑 할 때 여기 쉼표 이런 거 다 썼는데 왜 선생님은 안 썼어요? 이거 안 써도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 타이핑 하실 때 쉼표 안 쓰셔도 돼요. 그냥 이렇게 숫자만 쓰시면 됩니다. 어차피 쉼표는 제가 따로 찍을 거라서 모든 숫자들 다 이렇게 그냥 쓰시면 돼요. 자, 이거 보면은요, 다 오른쪽 정렬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그래서 이 두 가지 예시 들어볼게요. 자, 얘들 오른쪽 정렬 어디 있냐면 여기 있습니다. 정렬 아까 있었죠. 정렬에 오른쪽 정렬 클릭. 오른쪽 됐죠? 그럼 얘하고 얘들하고 얘하고의 차이는 쉼표만일까요? 아닙니다. 자세히 보시면은요, 얘 여기 숫자 옆에 한 칸 비어있는 거, 얘도 여기 숫자 옆에 한 칸 비어있는 거 보이시나요? 얘네들은 안 비어있죠? 왜 그러냐면 얘네들의 서식은 여기 위에 보면 일반이에요. 근데 얘네들 다 숫자 회계로 바꿔줘야 됩니다. ITQ Excel에서 이렇게 쉼표 나오는 숫자들, 오른쪽 정렬된 숫자들은요, 다 옆에 한 칸 비어있어요. 뭐냐면 회계 서식으로 다 작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되어 있는 숫자들은 다 회계 서식으로 해야 되는데 서식을 직접 바꿔주진 않을 겁니다. 서식 바꾸는 건 이거 화살표 누르면 나와요. 근데 이걸로 안 바꿔줄 거고요. 숫자는요, 얘네들 아까 오른쪽 정렬했죠? 거기서 오른쪽 정렬 후에 오른쪽 정렬하고 여기 옆에 쉼표 요거 한번 클릭 해주면 자동으로 얘가 회계 서식으로 바뀝니다. 그래가지고 옆에 칸도 띄어지고요. 자동으로 돼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형식들은요, 복잡할 거 없이 드래그 한 다음에 오른쪽 정렬 그리고 나서 쉼표 이렇게 찍어주시면 됩니다. 됐죠? 그러면은 끝? 아니에요. 여기서 안 보이는 것들, 이거 1, 2, 3, 4, 5, 6 있는 얘들은요, 이따가 작업할 함수 들어갈 칸인데요. 함수 들어갈 거라, 이거 어차피 들어갈 거라 1, 2, 3, 4, 5, 6 안 쓴 거예요, 여기다가. 자, 얘네들이요, 이따가 입력을 하고 나면은요,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입력하고 나면은 얘가 숫자인지 회계인지 이거 헷갈리고 잊어버리고 그냥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오른쪽 정렬하고 쉼표 누를 때 얘네들도 한번 판단을 해주세요. 판단을 해서 그 같이 형식 맞춰주시면은 나중에 틀릴 염려가 훨씬 줄어듭니다. 해서 등급 같은 경우는 1등급, 2등급 이런 것처럼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가운데 정렬이겠네. 숫자 아니겠네. 자, 순위는요, 1등, 2등, 3등. 순위 1등, 2등, 3등은 숫자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네들도 상관없어요. 자, 인천 지역의 등록 고객 수의 합계래요. 숫자의 합계. 그러니까 얘 당연히 숫자겠죠. 체인점의 개수. 개수. 숫자잖아. 그쵸? 이거 두 개는 숫자 회계 서식이겠네요. 그래서 얘네 둘도 오른쪽 정렬 그리고 쉼표 눌러주는 게 맞습니다. 지금은 눈에 띄는 게 없는데 이미 여기 회계로 바뀌어 있어. 그래서 이따가 숫자 입력하면은 바뀔 겁니다. 자, 그리고 빠진 거 여기 5, 6번 명동점의 등록 고객 수, 여기도 숫자네. 그쵸? 여기 매출, 이것도 숫자네. 그치? 숫자 회계죠. 그럼 이거 두 개도 오른쪽 정렬 쉼표 눌러주면 됩니다. 이거 위치는요, 매 시험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때는 여기가 숫자 회계고 막 어떨 때는 여기만이고 다 다르니까 반드시 판단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해서 정렬도 끝. 자, 예외적인 건 출력 형태 참조하세요. 보이는 대로 바꿔주세요. 이게 지금 우리 막 선 그리고 뭐 이거 칸 넓히고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한 번 더 예외적인 거 보시고 수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제목 갈게요. 제목은요, 요거 얘기하는 거야. 요거. 도형 얘기하는 겁니다. 자, 해서 제목 도형이에요. 십자형. 도형 입력해 볼게요. 도형은 어디냐면 여기 삽입 탭에요. 일러스트레이션 위에 도형 있습니다.
요 위치가 엑셀 버전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 비슷하니까 요런 모양으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도형 클릭하면 여러 가지 있는데요. 우린 십자형 찾을 거야. 어떤 건지 눈에 딱 띄면 가면 되는데 모르겠으면은 마우스를 올려보세요.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등면, 삼각형, 뭐 이런 거, 눈물, 방울, 그쵸? 그 중에 잘 모르겠으면 천천히 한번 찾아보세요. 이거 시간 그렇게 생각보다 막 오래 안 걸려요. 자, 십자형 어딨냐면, 어? 여기 있네요. 십자형, 맞죠? 클릭해서 정확히 여기 맞춰가지고 이렇게 살살살 그리면 좋겠지만 대충 그려도 돼요, 그냥. 대충 그려놓고 고쳐도 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일단 그렸어. 자, 도형 그렸고요. 자, 그림자 하래요. 오프셋 오른쪽이래요. 그림자, 그림자는요, 얘 그리고 나면 바로 위에 여기 그리기 도구 서식에 도형 효과 있습니다. 도형 효과 클릭. 그럼 밑에 그림자 있죠. 자, 오프셋 오른쪽이었는데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마우스 올려보면은요, 오프셋 위쪽 보이죠? 짠, 오프셋 왼쪽. 오프셋 오른쪽 이거네요. 클릭하면은 여기 살짝 그림자 생긴 게 보입니다. 자, 그 오프셋 오른쪽 했어요. 다음, 커피나무 체인점 관리 현황이라고 입력을 하래요. 입력하죠 뭐. 이거 있으면은 도형의 오른쪽 클릭, 여기에 텍스트 편집 있습니다. 편집 클릭하면은 안 보이겠지만 여기 커서 깜빡깜빡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막 입력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해서 오타 없이 띄어쓰기 확실하게 해서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 입력한 다음에 버릇처럼 엔터 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엔터 치면 두 줄 됩니다. 그쵸? 그래서 얘는 그냥 한 줄, 요 한 줄 있는 채로 입력한 다음에 요 글씨가 아니라 다른 쪽에, 도형 아무데나 다른 쪽에 클릭을 하거나 혹은 여기 커서 깜빡깜빡 할 때 다 입력했으면 ESC를 한번 눌러주세요. 콕. 그러면 이 도형 전체가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편집하셔야 돼요. 자, 입력했어요. 자, 다음 서식 적용하세요. 다음 서식 이거 글꼴 굴림. 글꼴 아까 할 줄 알았죠. 여기 홈탭에 있습니다. 홈탭에 글꼴 여기에 굴림. 마찬가지 이거 내가 입력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거 화살표 눌러서 부르셔도 돼요. 편하신 대로 하세요. 자, 24포인트 여기 포인트 24 엔터 커졌어요. 검정 짠 여기 있어요. 색깔 검정. 다음 굵게, 굵게 그 옆에 있습니다. 여기요. 굵게 채우기 노랑. 채우기는 그 바로 옆에 여기가 이거예요. 자, 노랑 이건가요? 얘는 황금색 강조 4네요. 아닙니다. 노랑은요 여기 있어요. 노랑 마우스 올려보시면 다 나오니까 정확한 색, 주어진 색 하셔야 돼요. 노랑 클릭 하시면 점점 비슷해지고 있어요. 지금은 하나씩 하니까 이렇게 오래 걸렸는데 이거 실제로 여러분 하시게 되면 한 방에 나다닥 하고 끝나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해서 다 했고요. 자, 얘랑 그럼 똑같나요? 아니죠. 다 입력하셨으면은 얘랑 비슷하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자, 만들어 주기 전에 얘를 보면은요, 여기까지 G 요만큼까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만들어 보면 다를 거예요. 대충 만져볼게요. G 요만큼 정도까지 있을 거예요. 이게 맞을까? 아니에요. 틀려. 왜? 봐봐, 얘는 이만큼이 남는데 얘는 안 남잖아. 옆에도 안 남잖아. 왜 남냐면 얘네들이 너비가 달라서 그래요. 얘랑 얘는 여기 이만큼이 남아있는데 얘는 얼마 안 남아있죠. 넓혀줄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아까 이거 행 넓힌 거랑 마찬가지로 열도 B 넓히고 싶어요. B 옆에 B와 C 사이에서 클릭하고 드래그 적당히 맞추시면 돼요. 똑같이 안 와도 됩니다. 얘랑 적당히 비슷해지면 돼요. 얘도 체인점도 좀 더 넓혀야 되고요. 지역 많이 넣네. 자, 오픈 일자 체크. 너무 넓나? 요 정도 하면은 대충 비슷해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또 여기 달라지잖아. G 가운데가 아니잖아. 그쵸? 그래서 요거 맞춰놓고, 열 맞춰놓고 넓혀주시면 됩니다. 좀만 줄일까? 짠. 근데 얘랑 달라. 왜 다르죠? 얘는요, 얘가 가운데 있잖아. 정렬이 위아래도 가운데, 양옆도 가운데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항상 얘는요 홈에서 여기 정렬, 가운데 정렬, 위아래도 바로 위에 있어요. 가운데 정렬 이렇게 해주면은 얘랑 이제 비슷해지게 됩니다. 그쵸? 비슷해지고 있죠?
좋습니다. 자, 해서 제목 끝났고요. 다음, 이미 엑셀에 결제란 작성하래요. 결제란은요, 바로 이겁니다. 요거 결제란 작성해 볼게요. 근데 임의의 셀에 하래요. 이 얘기는 뭐냐면 아무데서나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작성해도 되고요, 여기만 작성해도 되고, 여기다 해도 되고요, 여기 밑에다 해도 됩니다. 상관없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아예 다른 시트에 해요. 여기 새 시트, 여기 플러스 누르면 새 시트 열립니다. 왜냐면 마지막에 원본 삭제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미 엑셀에 결제란 작성하세요 하면 저는 결제란 항상 새로운 시트에 만들어서 합니다. 이게 편하세요. 자, 결제 담당 대리 팀장 요대로 만들어 볼게요. 결제 담당 대리 팀장 됐죠? 자, 비슷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위보다는 아래가 넓어요. 그래서 예, 4 요, 여기 안 하셔도 돼요. 여기다 하셔도 됩니다. 아무데나 하셔도 돼요. 자, 밑에를 넓혀줄 거예요. 이렇게. 자, 얘네들이요, 결제가 두 칸 합쳐져 있네. 그러면 얘도 합칠게요. 이거 병합하고 번데 맞춤, 그쵸? 자, 얘 글씨 세로 돼 있네요. 얘 세로 글씨 여기 있습니다. 여기 화살표 눌러보면은 여기 세로 쓰기 있어요. 세로 쓰기 클릭하면은 세로 쓰기 됐죠. 자, 얘가 좁아요. 좁힐게. 얘네 가운데 정렬돼 있어요. 다 그러면 얘들 가운데 정렬. 어, 얘네들 선 있어요. 선. 자, 선. 아이고. 여기 선. 여기 모든 테두리. 좀 전까지 한 거 다 통합해서 여기 다 들어간 거예요. 하면은 대충 비슷한가요? 너무 넓나? 좀 줄일까? 대충 비슷해졌으면은 요거 가지고 그대로 작업하시면 돼요. 자, 그렸어요. 결제란 작성했고요. 그림으로 복사 기능 이용하여 붙여넣기 하래요. 어떻게 하냐면요, 복사를 할 건데요, 얘 요렇게 그린 거 드래그해서 잡아주시고 오른쪽 클릭 하면은요, 여기 복사 있습니다. 복사 아니면 컨트롤 C 누르셔도 돼요. 이렇게 점선이 깜빡깜빡 하는 건 복사했던 뜻이에요. 지금 복사되고 있어요. 되어 있어요. 요거 가지고 원래 작업, 여기 제1작업 갑니다. 1작업 클릭 하면은요, 우리 아까 작업하던 거 요 부분에 붙일 거잖아요. 요 근처 아무데나 오른쪽 클릭 자 해서 붙여넣기 할 건데요, 이 붙여넣기 중에 선택하여 붙여넣기 마우스 올려보면 나옵니다. 여러가지 방법이 있어. 그 중에 우리는 밑에서 두 번째 그림 돼 있죠, 요거예요. 요게 그림으로 붙여넣기입니다. 클릭하면은 얘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그림이 되었어요. 됐나요? 자, 이제 이거 했고 요 위치 그대로 맞춰주시면 되겠죠. J 끝머리, 순위 끝머리에, 끝머리에 요 정도 맞춰주면 되겠고요. 높이도 조금 줄일까? 요 정도. 자, H 끝머리, GH 사이, GH 사이 넓혀주면 되겠죠. 요렇게 하면은 비슷한가요? 너무 높은가? 네, 비슷하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쵸? 완전 똑같지 않아도 돼요. 완전 똑같을 수는 없어. 이거 수치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적당히 이렇게. 대신 오타나면 안 됩니다. 오타 없이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해서 복사 기능을 붙이기 했고요. 잊지 말고 이거 해야 되는 거, 원본 삭제하래요. 원본 어디 있어? 아까 여기 새로운 시트 있었지. 새로운 시트 들어가 보면은 원본 있습니다. 요거만 지우는 게 아니라 그냥 시트 자체를 날려버리세요. 그래서 시트에서 오른쪽 클릭 삭제 눌러보면은요, 이렇게 삭제할 수 있습니다. 됐죠? 어? 새로운 시트예요. 아니야, 이 작업이야. 아까 만들어 놓은 거. 1작업 갈게요. 자, 됐어요. 해서 원본 삭제까지도 다 했습니다. 아이고. 자, 다음. B4, J4, G14, I14 영역은 주황으로 채우게 하세요. 얘 항상 똑같습니다. 딱 봐도 주황 보이잖아. 여기, 그리고 여기, 여기. 그쵸, 이거 항상 똑같아요. 색깔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고민하지 말고 얘네들 잡고 색깔 칠하는 거, 여기 채우기 화살표 클릭해서요. 주황 이건가요? 얘는 뭐야? 주황 강조 2네요. 아니에요. 정확한 거 찾습니다. 주황 여기 있어요. 주황, 그쵸? 마우스 올려보면 보입니다. 클릭, 얘도 클릭, 얘도 클릭해서 세 가지 다 색깔 바꿔주는 거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얘도 끝. 다음, 유효성 검사를 하래요. 얘도 항상 똑같습니다. H14셀 여기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 비워놓은 거예요. 여기는 다른 걸로 유효성 검사로 해야 되니까.
자, 유효성 검사 이용해서 BH14셀에 관리번호 B5부터 B11이래요. 관리번호, 여기 있잖아. 그쵸.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요 범위를 얘기하는 거야. 여기를 여기에 나올 수 있게. 선택 표시되도록 하래요. 자, 유효성 검사 해볼게요. 여기 칸을 클릭해놓고요. 여기다 할 거니까. 여기 칸 클릭. 그리고 유효성 검사는요. 여기. 데이터 탭에 있습니다. 데이터 클릭. 거기에 데이터 도구. 그 위에 유효성 검사 있죠. 클릭. 데이터 유효성 뜰 겁니다. 나왔나요? 자, 유효성 검사는요. 선택 표시되도록. 여러 가지 목록에서 선택할 거예요. 그래서 항상 똑같이 여기를 목록으로 바꿔줍니다. 항상 똑같아요. 이거. 목록. 다른 거 흔들리지 않고 원본 여기 클릭해 놓으면 깜빡깜빡하죠. 가서 여기 깜빡깜빡할 때 내가 원하는 곳 아까 여기였죠. 요 관리번호 요만큼입니다. 드래그해서 끌어주면 이렇게 네모 뭐야 점선 돌아가면서 이 범위가 잡힙니다. 맞나요? B5부터 B12. 혹시 불안하면 문제 보세요. 문제 보면은 여기에 B5부터 B12라고 적혀 있습니다. 아니면 관리번호니까. 여기 관리번호잖아. 그쵸? 그래서 원본 이렇게 잡아줬어요. 이만큼. 그리고 확인. 하면 없던 화살표가 생겼습니다. 화살표 클릭 한번 해보면요. 이렇게 고를 수 있게 돼 있어요. 아무거나 고를 수 있어요. 여기 있는 것들. 그쵸? 자, 어떤 거 고를 거냐면 여기 F2373 돼 있네. F2373 첫 번째 거죠. 항상 첫 번째 거예요. 이것도. 해서 이렇게 해놓으면 완료. 어렵지 않습니다. 자, 해서 요 유효성 검사도 끝. 셀 서식입니다. 자, G5부터 G10이래요. G5부터 G12 어디있니? G5부터 G12. 이 범위는 바뀔 수 있어요. 여기 할 수도 있고 여기 할 수도 있으니까 어딘지 확인하고 가셔야 돼요. 자, 요만큼 등록 고객 수 얘들을요 뒤에 명 붙이래요. 그래서 뭐 1895명 이렇게 나오게. 셀 서식으로 바꾸는 건요 여기 직접 이 뒤에다가 명 쓰는 이렇게 명 쓰는 게 아니에요. 아니고요. 얘네들 등록 고객 수를 가지고 오른쪽 클릭을 해봅니다. 그럼 밑에 셀 서식이 있어요. 셀 서식 클릭 하면은 이렇게 셀 서식 뜨는데 뭐라 그랬냐면 셀 서식 이용해서 숫자 뒤에 명 표시하래요. 그래서 표시하려니까 여기 표시 형식 어떻게 새롭게 할 거니까 맨 밑에 사용자 지정 고민하지 말고 ITQ 엑셀은 똑같습니다. 네 번째 거 샵 쉼표 샵샵 0 돼 있는 거 여기다가 찍어놓고 여기 형식 여기에 클릭해서 커서 깜빡깜빡 할 때 뒤에 명 붙이면은요 위에 미리 보기에 명 붙는 거 나옵니다. 됐으면 확인. 그러면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숫자 뒤에 명 표시 요것처럼 표시가 되었죠. 됐나요? 좋습니다. 자, 얘도 끝났고요. 자, D5부터 D12 영역의 지역 D5부터 D12 여기네요. 요만큼의 이름 바꾸래요. 지역이라고. 여기는요, 요만큼이었죠. 요만큼 범위에서 이름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이름 상자가 있어요. 그래서 클릭해서 지역 한글로 쓰고 엔터 치면은 얘 이름 바뀐 거예요. 잘 모르겠죠. 다른 데 클릭해보면 다른 셀 이름 나와요. 여기 근데 다시 한번 여기 지역 골라보면 이름 바뀌어 있죠. 제가 방금 바꾼 걸로. 자, 해서 이름 바뀌었으면은 얘도 완료. 해서 어렵지 않게 제1작업 표서식 작성이 끝난 겁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다 맞았으면 좋겠어요. 2021년 1월 ITQ 엑셀 B형입니다. B형 커피나무 체인점 관리 현황에 대해 하고 있고요. 지금은 제1작업의 두 번째 값계산 함수죠. 예, 하고 있습니다. 자, 함수는요 총 7문제가 나와요. 1번부터 7번까지 7문제 각 20점입니다. 그래서 다 하면 140점이에요. 이거 함수 포기하면은 절대 A등급 안 나옵니다. 그래서 함수 반드시 반 이상 맞춰주셔야 됩니다. 다른 거는 뭐 2작업, 3작업, 4작업 다 쉬워요. 대부분 다 이제 함수에서 많이 B등급으로 떨어지시는데 함수 반복해서 연습하셔야 됩니다. 자,
1, 6셀은 반드시 주어진 함수 이용해서, 주어진 함수, 다 함수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렵지 않게 이거 보시고 하시면 돼요. 값을 구하고요. 결과값 직접 입력하면 0점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함수 쓰세요. 라는 얘기예요. 1번부터 갈게요. 1번 위치는 여기예요. 요만큼. 그래서 요만큼 입력을 할 건데요. 하나씩, 한 칸씩 입력할게요. 자, 1번에 등 관리번호의 마지막 글자가 1이면 골드. 뭔 얘기야? 관리번호. 예예. 마지막 여기 3, 1, 2 돼 있네. 그쵸? 자, 얘 3이고요. 얘 1인데 이게 1이면 골드, 2이면 실버, 3이면 일반으로 표시하래요. 그러니까 얘 3이니까 3은 뭐야? 일반이네. 여기 일반 나와야겠네요. 얘는 1이니까 골드 나와야겠네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함수를 만들어 볼게요. choose 함수와 write 함수를 쓰래요. 자, 두 가지. choose 함수는요, 우리 함수 쓰는 것부터 배울게요. 여러분들은 여기 안 쓰셔도 돼요. 저 여러분 보여드리려고 쓰는 겁니다. choose 함수 등호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c h o 쓰다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밑에. 그쵸? 인수 목록 중에 하나를 고릅니다 라고 설명도 나와요. 잘 모르겠으면 이렇게 쳐보면은 다 나옵니다. 나왔으면 원하는 거에서 더블 클릭 따닥 하면 함수 이렇게 이렇게 입력하세요 라고 간략하게 설명이 나오는데 우리 이거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위에 보면은요, 여기에 함수 fx 있습니다. 함수 삽입이라고 있어요. 요거를 클릭을 해보면은 함수 마우스가 나옵니다. 이렇게 요걸 가지고 작업하시면 돼요. 아, 요렇게 세 개 입력하는 거구나. 아니네, 계속 늘어나네. 아, 이거는 무조건 입력해야 되고 하나 이상 입력하시면 되겠네요. 그 얘기예요. 자, 첫 번째 인덱스 넘버입니다. 숫자예요, 숫자. choose 함수는 처음에 숫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1은요, 1의 값 나오는 거고요. 2는 2의 값, 3은 3의 값. 그러니까 여기가 예를 들어 1이고 골드, 실버, 그리고 일반이었죠. 이렇게 했다면 답은 골드 나오겠죠. 왜? 1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럼 만약에 이걸 2로 바꾸면 실버 나오겠죠. 여기 2번이 실버잖아. 그쵸? 여기 3 바꾸면은 일반 나오겠네. 그쵸? 어렵지 않죠? 그럼 4로 바꾸면 뭐 나올까? 4로 하면 안 나옵니다. 왜? 4는 값이 없잖아. 이해되죠? 추지 함수는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값이 뭐가 나와야 돼? 요 관리번호의 끝에 자리가 나와야 되네. 이해되시죠?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요, 그 다음 write 함수 있네요. write. 자, 여기 write 함수 써볼게요. r i 아이고 r i 쓰다 보니까 나오네. write. 텍스트 문자열의 끝 지점부터 지정한 수만큼의 문자를 반환합니다. 무슨 소리냐면요, write 함수 똑같이 아까처럼 이거 fx 눌러서 해볼게요. 자, 뭐냐면요, 요 텍스트에 예를 들어 가나 아이고 가나다라마 가 있다고 칩시다. 텍스트에는 글씨가 들어갈 거예요. 추출하는 문자가 들어있는 텍스트 들어왔어요. 캐릭터는요, 여기는 추출할 문자수, 근데 right잖아, 오른쪽이잖아. 그래서 오른쪽 끝에부터 글자가 나올 겁니다. 생략하면 1이래요. 그래서 생략하나 1하나 똑같죠. 1 하니까 마 나오잖아. 마, 오른쪽 끝에 있는 거. 그럼 2 하면 어떻게 나올까? 2, 두 개, 오른쪽부터 두 개. 3 하면 다, 라, 마 나오겠죠. 볼까요? 3 맞나요? 어렵지 않죠? 그러면 이 write 함수를 가지고 요 있는 이 내용의 오른쪽 끝에 걸 딸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이 가나다라마가 아니라 얘도 똑같이 커서 깜빡깜빡 할 때 여기 클릭돼요. 예를 들어 요거라면 여기 1만 넣으면 3 나오죠. 이해되시나요? 2 넣으면 어떻게 될까? 7, 3 나오겠죠. 2 넣으면 7, 3 맞나요? 이렇게 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1 써서 요 끝의 숫자를 구하는 겁니다. 물론 1 안 써도 돼요. 여기 써있잖아. 생략하면 1이 됩니다. 그래서 생략해요 그냥. 그럼 요렇게 하면 write b5 하면은 3 나오는 거 이해되시죠? 그러면 여기 등급에 이제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아까처럼 이제 여러분들 따라 하시면 됩니다. 등호에서 choose choose 이거 태블 클릭 하면은 자, 여기에다가 집어넣을 거예요. 이거 누르고 하셔도 돼요. 이거 누르고 하셔도 되고 그냥 직접 쓰셔도 되고. 자, 여기에 뭐가 들어갈 거냐면요, 함수 안에 함수가 같이 들어갈 겁니다. 여기 숫자는요 아까 요거였잖아. 기억나시죠? 그래서
등호는 한번 썼으니까 여기에 write r i g h t 선생님 소문자예요. 대소문자 안 가립니다. 그냥 쓰셔도 돼요. write 가로 열고 아까 이 bo였지 요거. 왜 bo예요? 이 줄에 있는 똑같은 줄에 있는 거 찾는 거예요. 이 다음 거는 또 다음 거 찾겠죠. 그쵸? 자 bo 가로 열었으면 가로 닫아서 끝내주고. 왜? 아까 1 써야 돼? 안 써야 돼? 안 써도 돼요. 생략해도 이거 나오잖아. 아까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요거 그대로 써주니까 아까처럼 3 나왔죠. 자, 1 나왔을 때 값 뭐였죠? 아까 문제에서 골드였어. 골드, 실버, 일반. 그쵸? 1일 때는요, 골드고요. 2일 때는요, 실버고요. 3일 때는 일반이었어. 4일 땐 없었어요. 요렇게였지. 됐나요? 확인 눌러보면은요, 짠, 일반 나옵니다. 3이니까. 이해되죠? 자, 이 함수 아시는 분들은, 이거 엑셀 아시는 분들은요, 작성했으니까, 여기 옆에 드래그 핸들 잡고 이렇게 쭉 끌어서 짠 넣으면 되겠다. 아니에요. 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선이 다 꼬입니다, 이렇게. 선 지저분하죠, 지금.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은, 자, 요, 일반 여기, 지금 우리 작성한 함수, 요 내용 여기 위에 있잖아. 함수, 오른쪽 클릭해서 복사, 물론 컨트롤 C 눌러도 됩니다. 그리고요, 나머지 요만큼에 똑같이 넣을 거예요. 똑같은 함수 넣을 거예요. 자, 오른쪽 클릭. 그리고 함수 넣을 거야. FX요. FX를 클릭하면은 이렇게 자동으로 뜹니다. 해서 확인해볼까? 3일 때니까, 여기 일반. 1이니까 골드. 2이니까 실버. 나오는 거 확인되나요? 자, 이렇게 하시면은 1번 끝. 어렵지 않죠? 처음 하시면 함수가 되게 어려울 수 있어요. 아이고 아이고. 자, 처음 하시면 함수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하다 보면 몇 번 반복하시면요, 함수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꼭 따라 하세요. 몇 번 연습하고 가셔야지 이거 실수 안 합니다. 기본적으로 함수는 머릿속에 이 문제를 보고 아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그 생각이 좀 들어야 돼요. 잘 모르겠으면 저 한 것처럼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찾아보면서 아 이 함수가 이렇게 하는구나, 이 함수는 이렇게 쓰는구나, 아 이걸 여기 넣으면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하고 작성을 하시면 돼요. 이게 될 때까지 연습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1번은 됐고요. 1번은 끝. 아, 1번은 끝. 자, 2번이요. 순입니다. 2번 들어갈 자리는요, 어디냐면 여기에요, 여기. 이제 그냥 엑셀 보고 얘기할게요. 자, 순위, 등록 고객수의 내림차순 순위를 구하세요. 순위, 여기다가는요, 이거 지울게요. 순위, 여기다가는요, 등록 고객수, 이거네요. 그러니까 얘네들이겠네. 얘네들의 내림차순 순위를 구하래. 랭크 EQ라는 함수를 쓰래요. 자, 여기 한번 해볼게요, 직접. 자, 함수, 등호, 랭크 R, A, 되게 많네. N, K, 나왔다. 랭크 EQ 여기 있네요. 그쵸? 뭐냐면 순위표 지정한 수의 크기 순위를 구합니다. 누가 누가 크나 혹은 누가 누가 작나 1, 2, 3, 4 등 구하는 거예요. 더블 클릭 해보면 함수 아까처럼 함수 없어 킬게요. 짠. 자, 여기다 할까? 자, 랭크 EQ 지금 하고 있고요. 값은 세 가지 들어가겠네. 세 가지. 넘버는요, 순위를 구하려는 수. 어떤 거 구할 거야? 요거요. 얘를 구하고 싶어요. 얘가 몇 등인지 알고 싶어. 레퍼런스는요, 범위예요, 범위. 그래서 요만큼 중에 구하고 싶어요. 다시 얘기하면 요 전체 중에 얘가 몇 등이에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지금 이거. 밑에 오더 보시면요, 0이나 생략하면 내림차순, 0이 아닌 값 지정하면 오름차순이라고 해요. 문제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거는. 내림차순 순위 구하래요. 내림차순은요, 0이나 생략하면 내림차순이니까 생략할게요. 안 쓸게. 내림차순 되겠네. 확인. 쉽죠? 함수 하나 나온 건 쉬워요. 자, 됐으면요, 얘도 마찬가지 복사해서 쭉 해서 오른쪽 클릭해서 FX 넣으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함정이 하나씩 있네. 왜 안 되는지 봅시다. 4등이 둘이야. 맞아? 2등도 3개나 돼. 맞나요? 아니에요. 눈으로만 봐도 4등 4등 똑같을 수가 없어. 숫자가 다르잖아. 이거 왜 이래요? 아까 선생님 시킨 대로 다 했는데 왜 그러냐면요, 얘 더블 클릭해 보면 이렇게 수정할 수 있어요. 보이죠? 잘했어. 두 번째.
엑셀은요, 아까 우리 1번 할 때 잠깐 보면은 우리 첫 번째 이거 했었죠. 두 번째 칸 보면 이렇게 자동으로 따라 내려갑니다. 세 번째, 그쵸? 따라 내려가는데 지금 이것도 그럼 따라 내려왔겠네. 이게 엑셀이에요. 엑셀 되게 똑똑한 프로그램인데 문제는 따라 내려가지 말아야 될 것도 따라 내려간다는 거죠. 자, 첫 번째 요 범위, 빨간 범위 중에 파란 거 등수 맞죠? 두 번째 빨간 범위 중에 파란 거, 어? 위에도 빨간 범위잖아. 그러니까 범위는 이게 아니라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이해되시죠? 빨간 건 움직이면 안 돼. 파란 것만 움직이고 싶어. 이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세 번째 것도 마찬가지. 이 빨간 게 같이 내려오고 있잖아. 아니야, 빨간 거는 그냥 여기 고정하고 싶어. 이겁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요, 아까 이거 그러니까 따라할 필요가 없어요. 다시 할 거야. 자, 여기서 아까 작성하실 때요, 이렇게 작성하셨죠? 작성하실 때 주의해야 될 거, 이 가만히 두면은 이건 다 따라올 거야. 이것도 가만히 뒀으니까 따라오잖아. 근데 이 범위 REF에 있는, 레퍼런스에 있는 이 범위는요, 따라올 거 아니야. 그쵸? 고정시켜야 돼. 그럴 때는요, 여기 작성해 놓고 F4, 왼손으로 F4번을 탁 눌러주면 앞에 이렇게 달러가 생깁니다. 달러 표시는요, 고정시키는 거야. 무조건 거기 고정이에요. 이걸 복사해서 어디 붙이더라도 무조건 고정시켜 주세요 라는 뜻입니다. 얘를요, 절대 참조라고 해요. 범위가 움직여도, 내가 카피를 해도 움직이지 않는 범위, 고정시키는 것, 얘를 절대 참조라고 하고요. 얘는 내가 옮긴 셀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움직여. 그래서 얘를 상대 참조라고 합니다. 모르셔도 돼요. 문제 푸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우린 필기가 없으니까. 해서 상대 참조로 웬만한 건 다 작성하는데 이렇게 범위 같은 거는 절대 참조로 하셔야 돼요. 선생님, 저는 이거 실수로 제가 만들어 놓으니까 상대 참조가 안 됐어요. 어떻게 해요? 이거 아까처럼 실제 있는 상황입니다. 함수로 넣었어. 근데 이상해. 그래서 하나씩 보니까 아, 이거 틀렸구나. 이렇게 다 수정해야겠다. 이것도 아이고, 이거 다 수정해야겠다. 이렇게 해도 감점 아니래요. 시험 본 친구가 이렇게 했는데 자기 감점 안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함수로 넣어서 한 거니까. 자, 근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우리는 배웠으니까. 만약에 이거 안 했으면 그냥 여기서 지금 이 상황에서도 F4 누르면은 수정돼요. 이렇게. 뒤에 거는요? 뒤에 거 가서 다시 한번 누르면 되지. 됐죠? 이렇게 해서 수정하시고 엔터 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지금 위에 보시다시피 달러 표시 다 붙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누르다가 한 번 더 눌러서 이렇게 됐어요. 한 번 더 눌러서 이렇게 없어졌어요. 다시 한번 눌러봐요. 다시 한번 눌러보고 또 눌러보다 보면 나옵니다. 이렇게 됐으면 엔터. 혹은 이거 달러 직접 쓰셔도 돼요. 지울 수도 있고요. 달러 어딨냐, 4번 위에 있네요. 이렇게 쓰셔도 돼요. 방법은 여러 가지니까 고민하지 마시고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도해 보시면 됩니다. 됐으면은 요거 카피해서 다시 FX로 붙여내면은 이번에는 제대로 1등부터 2, 3, 4 이렇게 나오게 되네요. 해서 2번도 끝. 자, 됐습니다. 3번이요. 인천 지역의 등록 고객수 합계 DSUM 함수 이용하래요. 3번 위치는 여기에요. 인천 지역의 등록 고객수 합계. 인천 지역. 인천 여기 있네요. 그쵸. 자, 이거 쌤만 여러분들 설명하기 쉽게 색깔을 한번 칠해볼게요. 여러분 칠하지 마세요. 인천. 여기도. 인천. 또, 두 개네. 자, 요 인천에 대한, 여기 있다. 등록 고객수. 그러니까 요거네. 요거하고, 요거에 대한 합계. 이거하고 이거 더해서 여기 나오면 되겠네요. 어렵지 않네. 그쵸. 눈으로 봐도 더할 수 있어요. 그래서 뿅 더해서 숫자 쓰면 0점입니다. 왜? 우리 함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함수를 넣어야 돼. 함수, DSUM 함수라는 걸 쓰래요. 이 앞에 D라고 붙은 거 있죠? 원피스의 D 아니에요? D는 항상 나오는 데이터베이스라는 함수의 약자예요. 데이터베이스의 sum입니다. sum은 합계란 뜻이고요. 그래서 D가 써있는 함수는 항상 한 문제씩은 나와요. DSUM이든 DAverage든 뭐 DCountA이든 D 나온 함수는 무조건 한 문제 나오니까 꼭 알아주셔야 돼요. 무조건 맞추셔야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DSUM 함수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다가는 DSUM 나왔다. 요거네. 뭐냐면 지정한 조건에 맞는 데이터베이스에서 필드 값들의 합을 구합니다. 뭐냐면요, 일단 더블클릭 함수
나오면은 이렇게 함수 뜹니다. 자, 데이터베이스를 찾아서요, 그 중에 몇 번째에 있는 거 찾고 싶어요. 우리는 요거도 할 거잖아, 그쵸? 얘네들 찾고 하고 싶어요. 크라이테리어는 조건이란 뜻입니다. 조건이 뭐예요? 인천 지역이요. 요걸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우리는 조건이 여기 있고요, 알고 싶은 값은 여기 있어요. 그럴 때 데이터베이스, 처음에 데이터베이스는 그러니까 필요한 값들 다 들어가 있으면 돼. 메뉴를 포함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요만큼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필요한 값들이 어디 있는지를 확인해야 돼. 저는 이거 색깔 칠했는데, 색깔 칠해서 딱 보이는데,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으면 연필로 이거 칠하세요. 어차피 문제집 내고 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낙서하세요. 요거 하니까 여기서부터, 이거 알고 싶으니까 여기까지 해서 요만큼 범위 잡아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범위 잡는 거 웬만하면 이렇게 연습하세요. 이렇게 연습하셔야지 늘어요. 자, 필드 값이요. 필드는요, 뭐냐면 내가 알고 싶은 값이 어디 있어요, 몇 번째 줄에 있어요, 이거예요. 어디 있었냐면 여기 있잖아. 이거 더할 거잖아, 그쵸? 우리 D-sum이야. 더할 거예요. 이거 더할 거야. 우리 데이터베이스가 여기 지역부터 여기까지였죠. 이 중에 몇 번째 줄에 있어요, 그 얘기입니다. 여기 첫 번째 줄,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줄에 있죠. 필드는 4가 들어가야 됩니다. 크라이테리어는 조건이에요. 조건은 뭐였어? 인천이었죠. 지역이 인천인 거. 이렇게 두 칸 잡아주는 겁니다. 됐나요? 그러면 이렇게 숫자가 자동으로 더해지게 됩니다. 확인 눌러보면은요, 자동으로 이렇게 뜹니다. 자, 지금 이거 회계서식 적용된 거 보이시죠? 원래대로 했으면은 회계서식이 아니라 아마 이렇게 돼 있었을 거예요. 회계서식이 아니라 아마 이렇게 돼 있었을 겁니다.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이거. 특히 막 1, 2 이렇게 나오면은 이거는 원래 이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처럼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 그래서 처음에 웬만하면 우측 정렬 쉼표 눌러주라고 한 게 이런 경우가 생겨서 여러분께 말씀드린 겁니다. 자, 됐어요. 자, 얘도 됐고 디썸 함수 했고요. 자, 두 번째 경우 다른 선생님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방법이긴 한데, 이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편한 대로 하세요. 두 가지 중에 D-sum, 똑같이 D-sum 할 건데요. 자, 데이터베이스 범위를 잡을 때 얘를 항상 고정시키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B4부터 H12까지 데이터베이스 잡아놓고 하세요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럼 필드 값이 몇이 될까? 필드는 여기서부터 시작했으니까 1, 2, 3, 4, 5, 6 되는 거 이해되시나요? 그래야지 등록 고객수 되니까. 그래서 필드는 6. 조건은요, 똑같이 지역 인천. 똑같아요. 이렇게 해도 똑같은 값 나옵니다. 이 데이터베이스 범위는요, 어디를 잡아도 상관없어요. 사실 있는 우리 이 지역 인천 요거 필요하고 등록 고객수 필요하고, 그러니까 요 필요한 범위만 잡아도 되고요, 전체 범위를 잡고 고르셔도 되고요, 필드 값만 달라지는 겁니다. 이 데이터베이스에 따라서 필드 값이 달라지는 것뿐.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확인. 자, 다음 문제요. D-sum 함수 했고요. 짠. 자, 경기지역의 체인점 개수, 정의된 이름에 이용해서 교환결과값에 개를 붙이세요. 자, 정의된 이름 이용하세요. 이런 거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결과값에 개 붙이세요. 마지막에 할 겁니다. 그래서 count if 함수로 일단은 이 체인점 개수를 구해볼게요. 자, 여기입니다. 경기지역의 체인점 개수. 아, 이거 색깔 없앨게요. 여러분들 보기 싫으라고 한 거니까. 자, 경기 지역의 체인점 개수. 경기 지역 여기 있네. 이것도 한번 눈으로 보기 쉽게 한번 칠해볼게요. 경기 여기서 경기, 그쵸? 경기 지역의 체인점 개수. 체인점 어디 있니? 매장. 규모구나 이건. 체인점 몇 개? 세 개. 그럼 여기 3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치? 그럼 3 쓰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이것도 함수로 쓰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써 있는 거 count if라는 함수 쓸 거예요. 등호 count count 하다 보면 있네요. count if 여기 있다. 지정한 범위 내에서 조건에 맞는 if, 조건입니다. 조건에 맞는 세례 개수 count 하세요 라는 뜻이에요. 더블 클릭. 자, 두 가지 쓰래요. 이거 모르겠으니까 함수. 자, 함수 눌러보면은요, count if range 범위에요. 범위는요, 지역 여기 이만큼이겠죠.
그쵸. 지역의 어떤 요만큼 중에요. 크라이테리아, 조건입니다. 어떤 조건이야? 경기잖아. 그럼 여기 경기 써주면 됩니다. 됐죠? 경기 써보면 이렇게 3 나오는 거 확인되나요? 이렇게 써도 되고요. 두 번째 방법, 경기를 직접 쓰지 않아도 돼요. 왜? 얘랑 똑같은 거요 하면 3 나오잖아요. 이해되나요? 혹은 얘 말고도 얘 써도 돼요. 얘 해도 경기니까 얘도 3. 얘 클릭해도 되겠죠? 3 나오겠죠? 이해되시죠?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경기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 같은 값 클릭해서 확인 누르셔도 답은 똑같이 나옵니다. 이해되시죠? 얘도 색깔 없을게요. 자, 해서 요거 카운트 이프도 끝. 얘는 했네 이제. 자, 나머지 정의된 이름 지역을 이용하여 구하래요. 이게 무슨 얘기야? 해보니까 어? 이거 원래 여기 지역이었나? 아니었잖아. 이거 지역 아니고 이만큼이었잖아. 근데 왜 지역으로 나와? 이거 왜 지역으로 나오냐면요, 아까 우리 문제에서 여기에 이름 정의했죠. D5부터 D12 영역에 지역으로 이름 정의했죠. 그래서 우리 요만큼 잡으면 여기 지역이었잖아. 그쵸? 그래서 이게 자동으로 아 요만큼 범위니까 이게 지역이구나 라고 지가 아는 거예요. 자동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만약에 앞에서 이걸 안 했다면 여기서도 감점인 거예요. 이 지역 정의된 이름으로 안 했으니까. 그래서 순서대로 해야 됩니다. 순서대로 이거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걸 해야지 이게 정의된 이름으로 들어가요. 자, 됐고요. 그럼 정의된 이름 이용했고요. 자, 마지막 결과값에 개를 붙이래요. 어, 이거 해봤어. 위에서 여기 있잖아. 셀 서식 이용해서 숫자 뒤에 명 붙이세요 해서 이렇게 작업했던 거 기억나죠? 이거 아니에요. 다른 겁니다. 여기는요, 요거 사용하래. 엔드 연산자. 위에서는 셀 서식 하래잖아. 근데 여기는 셀 서식이 아니야. 이 연산자로 하래요. 결과값에 개 붙이래요. 한 개 이렇게 나오게. 이렇게 치면 돼요. 엔드 연산자 씁니다. 자, 여기다가 고칠 거예요. 더블 클릭해서 뒤에 맨 뒤에 하셔도 되고요. 혹은 이거 셀 여기 갖다 놓으면 위에 있으니까 여기다가 클릭하셔도 돼요. 전 여기다 할게요. 여기 뒤에 엔드 숫자 7 위에 있네요. 엔드 그리고 뒤에 개 붙이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돼요? 짠? 돼요? 안 되네. 왜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이 개라는 거는 텍스트예요. 글자예요. 글자는요, 얘가 이렇게 쓰면은 식이 아니니까 인식을 못해요. 그래서 글자예요 라고 알려줘야 돼. 글자들은요 무조건 큰 따옴표로 묶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엔터를 쳐보면 이렇게 세 개 나오는 거 이해되시나요? 텍스트는 큰 다음 표 무조건 해서 요것도 끝났습니다. 자, 다음이요. 5번 명동점에 등록 고객수 인덱스 매치 함수 쓰래요. 여기죠. 명동점에 등록 고객수요. 인덱스와 매치 함수 쓸 겁니다. 두 가지. 얘네들은요 항상 같이 나와요. 세트예요. 둘이 세트고요. 밑에 VLOOKUP하고 같은 기능을 합니다. 비슷한 기능을 해요. 그래서 인덱스 매치 함수 한번 써볼게요. 자, 이번에도 옆에 한번 써볼게요. 인덱스부터 갑니다. 인덱스 표나 범위 내에서 값이나 참조 영역 구하세요. 무슨 얘기야 이게. 더블 클릭 함수 한번 눌러보니까 어, 두 가지 있어. 잘 모르겠어. 모르면 첫 번째 하세요. 그냥 모르면 그냥 첫 번째 하시면 됩니다. 자, array 범위에요. 범위. 얘들은요 범위래. 셀의 범위. 명동점의 등록 고객수 어딨어? 어, 얘 등록 고객수 얘네들. 얘네들인데요. 어, 얘네들 중에 몇 번째 내가 찾고 싶은 고객수야. 이거야. 이건데 몇 번째에 있는 고객수를 찾을 거야? 예를 들어 1 누르면 첫 번째에 있는 953명이 나오는 거 이해되세요? 2 누르면 두 번째 1895명이 나오는 거 이해되시죠?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인덱스는. 그래서 범위 내에서 몇 번째에 있는지 찾는 거예요. 그럼 이 여기 몇 번째가 명동점이 나와야겠네. 명동점 아이고. 그렇다고 여기 명동점 뭐 이렇게 쓰면은 돼? 안 돼? 안 돼요. 에러 나요. 왜? 모르잖아. 조건은 여기 있잖아. 명동 어디 있어? 여기 있네. 명동점 여기 있네. 이거네. 그럼 이거 보고 내가 1, 2, 3, 4, 5, 6, 7, 8 이거 8 누르면 되겠네. 8 됐다 나왔다. 맞네요? 맞아요? 아니요 아닙니다. 어떻게 8인 걸 알아? 이게 지금 8개밖에 없으니까 내가 숫자를 볼 수 있는 거지. 이 데이터가 몇십 개 몇백 개 되면은 절대 못 찾아요. 그래서 여기도 함수를 써줍니다. 어떻게 여기다가는 일단은 몰라
써놓고 갈게요, 일단은. 여러분, 그냥 보기 쉬우라 쓴 거예요. 이거 여러분 안 쓰셔도 돼요. 자, 다음은 매치 함수 한번 가볼게요. 매치 함수가 아마 이 몰라에 들어가겠네. 그쵸? 매치, MA, 여깄다. 매치 함수. 배열에서 지정된 순서상에 지정된 값에 위치하는 항목의 상대 위치 값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야? 이것도 더블 클릭해서 한번 볼게요. 자, 매치 함수는요, lookup value. 뭘 찾을 거야? 뭘 찾을 거야, 우리? 명동점이었죠. 그래서 여기다 명동점 쓰면 되고요. lookup array 어디냐면요. 연습된 셀 범위 얘기합니다. 요만큼 중에 명동점 찾을 거야. 그쵸? 나왔네. 6. 매치 타입은요. 되돌이값을 표시하는 숫자로 1, 0 혹은 마이너스 1. 이거 정확도 하는 건데 무조건 0입니다. 이거 0 정확하게 찾아주세요. 명동점 요 사이에서 0 정확히 찾아주세요. 뭐야? 여덟 번째 있어요. 됐나요? 여덟 번째 있는 거 맞죠? 이거 아까 우리 했었지. 이거 이렇게 안 써도 된다고 했었죠. 어떻게? 그냥 이거 이렇게 클릭해도 돼요. 얘가 명동점이니까 얘랑 똑같은 거 찾아주세요. 얘 몇 번째 있어요? 여덟 번째예요. 나오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이렇게 찾아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자동으로 이 몰라에 들어가는 8이 나오는 거잖아. 그래서 이거 그대로 똑같이 가는 겁니다. 할게요. 인덱스 뭐였어? 아까 아이고 이거 할게요. 똑같이 첫 번째 거였고요. 인덱스 할 건데요. 어느 거? 요만큼이요. 요만큼 중에 내가 몇 번째에 있는 거 찾을 거야? 여기 매치 들어갈 거예요. 그럼 M A T C C H 매치 들어갈 건데 이거 혹시나 잘 모르겠으면은 매치 어떻게 쓰더라 이렇게 옆에 써놓고 하면은 사실 쉽긴 한데 모르겠으면은요 확인 누르시고 그냥 틀렸잖아 다시 한번 더블 클릭해서 매치 함수 들어갈 거 여기 M A T C H 쓰고 가로 열고요 여기 내용 쓸 거잖아 이 매치에서 이 영어에서 다시 한번 함수를 눌러보면은요 매치 함수 뜹니다 이렇게 함수 내 함수도 이거 띄울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떠.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찾아주는 거야. 뭐 찾을 거였어? 아까? 요거 명동점 찾을 거야. 범위는 요만큼이야. 어떻게 찾아? 정확히요. 0. 이거 안 쓰면 숫자 달라집니다. 봐봐요. 여기 6개 있잖아. 0 써야 정확히 찾습니다. 됐어요. 확인. 눌러보면 얘 눌러보면 이렇게 필요한 공익수가 나옵니다. 이거 맞잖아. 명동점. 2, 3, 4번. 그쵸? 자, 인덱스 매치는 이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두 가지. 틀리지 말고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인덱스 함수도 끝났고요. 마지막이요. 함수의 마지막 전년 매출 단위 만원. 얘도 마지막 함수는 항상 똑같아요. 무조건 나오는 거나 100%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무조건 맞추셔야 돼요. H14셀의 선택한 관리번호에 대한 전년 매출을 구하세요. VLOOKUP 함수라는 걸 쓸 거예요. 똑같습니다. 함수 항상 VLOOKUP이고요. 항상 여기에 들어가는 내용은요. 여기에 있는 내용에 따라서 바뀌는 걸 찾는 거야. 이거 지금 관리 번호. 요거에 대한 게 바뀌어요. 그쵸? 여기에 바뀔 거야. 우리 했잖아. 이거 만약에 앞에서 이거 유효성 검사 못했으면은 여기도 하기 힘들 겁니다. 그래서 앞에 거부터 순서대로 다 잘 하셔야 돼요. 자, 이거에 따라서 뭐 나와? 전년 매출. 그러니까 전년 매출. 여기 있네요. 요거네. 그러니까 요게 나오면 요게 나와야 돼. 여기 이게 있으면 요 칸에 요 내용이 자동으로 떠야 됩니다. 만약 이게 바뀌면 두 번째 걸로 바뀌었어. 이거잖아. 요게 나와줘야지. 11만 800원이 여기 써 있어야 돼. 자동으로 바뀔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해볼게요. VLOOKUP 함수입니다. VLOOKUP 나온다. 자, 어쩌고저쩌고 나오는데 이거 뭐냐면요 더블 클릭해보면 똑같이 이렇게 띄워보면은요 자 VLOOKUP 함수는요 첫 번째 lookup value 찾을 값이요 어떤 거 찾을 거야? 요거 찾을 거예요 이게 계속 바뀔 거니까 요거 찾을 거예요 어디서? 테이블 어레이는 범위입니다 어디서 찾을 거냐면요 VLOOKUP은 항상 범위 잡을 때 내가 필요한 요 2, 3, 7, 3 이거 있죠. 여기부터 아까 그거랑 똑같아요. 아까 D 함수랑 똑같습니다. 여기서부터 내가 알고 싶은 값 어디 있어요? 전년 매출이었죠. 알고 싶은 값. 그래서 얘 테이블 어레이도
필요한 찾을 값부터 내가 알고 싶은 값까지 하는데, D함수랑 다른 점은요, D함수는 메뉴가 반드시 들어가요. 근데 VLOOKUP은요, 메뉴가 안 들어갑니다. 무조건 이 값, 같은 값만 나와야 돼. 여기서부터 이만큼입니다. 두 가지 차이 알아두세요. D함수는 메뉴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조건에 메뉴가 들어가니까. 근데 VLOOKUP은요, 메뉴 안 들어가고요, 필요한 값만 요만큼만 찾아주는 겁니다. 범위 왜 이렇게 잡는지 이해하시죠? 자, 세 번째. 몇 번의 줄이 있어요? 아까랑 똑같아요. 첫 번째 줄,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줄에 내가 찾고 싶은 값이 있네요. 그래서 여기 7. 자, 뭐야, range lookup은요, false나 true 쓰는 겁니다. 정확하게 true인데요, 우린 항상 정확한 거 찾을 겁니다. 그래서 false를 여기에 false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정확한 값 87600, 87600 요게 나오게 됩니다. 확인. 확인해 봅시다. 예, 화살표 클릭해서요, 다른 거 눌러보면 이렇게 바뀌는 거 보이시죠? 마지막 거 눌러보면 바뀌는 거 보이시죠? 어렵지 않죠? 자, 다 됐으면요, 잊지 말고, 이거 지워주시는 건 뭐 그렇고, 잊지 말고 여기 어떻게 돼 있어요? F2373 돼 있죠? 그래서 여기도 다른 거 말고 이거 골라주셔야 돼요. 처음 요 모양 그대로 똑같이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 입력 완료. 마지막 하나 7번 남았네요. 조건부 서식입니다. 조건부 서식도 항상 나와요. 조건부 서식은요, 서식을 확인해서 예를 들어 뭐 요걸 확인했다, 요걸 확인했다 확인한 다음에 이게 전년 매출 이 조건이 맞으면, 전년 매출이 10만원 이상, 전년 매출 여기 있네, 요거에서 10만 이상, 요거 세 개 있네, 요걸 확인해서 맞으면 행 전체에 서식 적용, 요렇게 서식 적용, 행 전체, 그러니까 요게 맞으니까 요 전체에 파랑 굵게 요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죠? 자, 조건부 서식은요, 그래서 얘네들만 색깔 칠할 거예요. 행 전체라 그랬어, 행 전체라 그랬으니까 얘네들 이렇게 잡아주셔도 되는데, 굳이 뭐 그렇게까지 할 거 없고. 자, 됐나요? 범위 잡았으면요, 조건부 서식 들어갈게요. 조건부 서식은요, 여기 있습니다. 스타일의 조건부 서식, 여기 홈 스타일의 조건부 서식이 있어요. 클릭하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는 새로운 규칙을 짤 겁니다. 새로운 규칙 어떻게 짤 거냐면요, 수식을 이용하래요. 그래서 수식 마지막에 있네요. 수식 이용, 그쵸? 전년 매출 단위원 얘가 10만 이상인 거, 전년 매출 여기 있네. 그래서 여기 수식에 얘네들이요 10만원 이상인데, 조건부 서식은요 절대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범위 들어가지 않고요, 하나씩 검사할 겁니다. 조건부 서식은 이 지금 칠한 요 범위 내에서 한 칸씩 검사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전년 매출이 10만 이상인지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만 검사하면 돼. 뭐 검사할 거냐면 H5, H6, H7, H8 얘네들이 조건에 맞는지 확인할 거예요. 근데 지금 요거 보면 아까 배웠죠, 우리 절대참조 고정돼 있는 거야. 고정되면 돼 안 돼? 안 돼요. H는 H5, H6, H7, H8, 그러니까 H는 고정이네. 맞네요. H 고정이 풀리면 다른 것도 검사하니까 오히려 풀리면 안 돼. 5는요, 5, 6, 7, 8 넘어갈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고정시키면 안 돼요. 지워줄게요.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잘 모르시겠으면 그냥 외우세요. 앞에 거는 달러 붙여야 되고 뒤에 건 달러 없어야 돼요. 이렇게 하시고, 어떻게 10만 이상이래요. 이상은 크거나 같다. 10만 1, 00, 00, 00. 쉼표 써요, 안 써? 안 쓰는 겁니다. 쉼표는요, 사람이 알아보기 쉽게 쓰는 거지 쉼표 쓰는 거 아니에요. 기계는 그냥 알아봐요. 10만 이상인 됐죠. 됐고, 다음 서식 파랑 굵게. 서식은요, 그 아래 서식 있죠. 서식 클릭. 파랑색 색깔은요, 파랑 이건가? 짠, 파랑 강조 1 아니네. 이건가? 얘는 파랑 강조 5 아니네. 이거? 이거? 얘는 진한 파랑, 얘는요 연한 파랑. 알았어요, 이거예요. 맞아요, 파랑. 그쵸? 짠, 굵게 여기 있네요. 굵게 클릭 하면은 확인 둘러보고요. 자, 수식 됐고 서식 됐으니까 확인 짠 하면 됐죠. 이거에 따라서 이 전체가
요것도 요것도 해서 이 세 줄이 파란색 굵게 나오면 정답. 그래서 7번 조건부 서식도 끝났습니다. 그래서 함수 어렵지 않게 7가지 120점짜리 140점 다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2021년 1월 B형 ITQ Excel 커피나무 체인점 관리 현황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지금은 이 작업 필터 및 서식에 대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80점이고요. 이거 너무 쉬우니까 80점 다 맞으셔야 돼요. 자, 이 작업은요, 항상 1작업 시트에 B4부터 H12 예, 고정이에요. 항상 똑같습니다. 복사해서요, 이 작업에 B2셀을 해요. 자, 1작업에 B4부터 H12 예, 항상 고정입니다. 처음 주어진 데이터 가지고요. 복사 컨트롤 C 혹은 오른쪽 클릭해서 복사하시면 돼요. 이 작업 아까 만들어 놨죠? 이 작업에 어디 B2부터 B2 여기입니다. 여기부터 붙여넣으래요. 모두 붙여넣으래요. 어떻게 붙여넣으라고 얘기 없으니까 오른쪽 클릭해서 첫 번째 거 붙여넣기 하시면 돼요. 선생님 여기 샵샵샵 뭐예요? 이거 어떻게 해요? 샵샵 있는 거 어떻게 해요? 좁아서 그렇습니다. 이거 넓혀주시면 돼요. 아까 넓히는 거 2 옆에서 들어가는 거 배웠죠? 이거 전체 한 번에 하는 거 전체 잡고요. BC 사이든 CD 사이든 아무 데서나 더블 클릭 한번 따닥 해주면 이렇게 자동으로 바뀌어요. 이렇게 쉽게 하세요. 넓이는요 따로 예시가 안 나와 있어. 그러니까 보이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눈에 보이게만 해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고급 필터 갑니다. 오픈 일자가 이거 이거 이거나 이거 이거 이상인 조건 나오네요. 요 조건이 맞는 고급 필터는요 조건이 나오고요. 그거에 대한 필요한 데이터만 골라내는 게 고급 필터입니다. 필터가 걸러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해서 조건은요 B14부터 입력할 거예요. B14 여기네요. 여기다가 입력을 할 건데 조건이 뭐였어? 오픈 일자가 요거 이전 오픈 일자 여기 조건이 오픈 일 아이고 오픈 일자 이렇게 써도 되는데 굳이 쓸 필요 없어요. 쓰지 마세요. 그냥 여기 있는 거 복사해 쓰세요. 컨트롤 C, 컨트롤 V. 이거 형식 어떻게 해요? 색깔도 막 들어가고 괜찮습니다. 고급 필터는요 이거 형식 안 봐요. 이 글자 똑같은 것만 보니까 그냥 복사해 쓰세요. 오픈 일자가 2015년 12월 31일 이전 이전이라는 거는 앞이에요 뒤에요? 숫자 커야 돼 작아야 돼? 작아야 됩니다. 이전은요 오늘 이전 하면 어제 그제 그렇잖아. 이제 날짜가 줄어들죠. 그러니까 이전이라는 건 작단 얘기입니다. 근데 해당일 포함이래. 그러니까 작거나 같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픈 일자는 작거나 같아요. 2015년 12월 31일. 이거 큰 따옴표 써야 돼, 안 써야 돼? 날짜예요. 날짜는 따로 쓰지 않아도 됩니다. 텍스트가 아니니까.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이게 조건이에요. 선생님, 삐져나왔어요. 똑같이 이거 넓혀주면 되지 뭐. 됐죠? 자, 조건 됐어요. 이거나, 조건이 하나가 아니네요. 등록 고객 수가 1500 이상. 등록 고객 수 어딨냐 여기 있다. 이거 똑같이 복사해서 옆에 하나 더 해줍니다. 등록 고객 수가 몇? 1500 이상 똑같이 하면 되겠네. 크거나 같다 1500. 쉼표 쓸 필요 있어 없어? 없습니다. 1500 됐죠? 이렇게 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안 됩니다. 일단 좁으니까 넓혀주자. 자, 왜 안 되냐면요 이거는 고급 필터는 항상 두 가지 방법으로 나옵니다. 여기가 이거나 아니면 이면서 이렇게 둘 중에 하나가 나옵니다.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거나예요. 뭐뭐 이거나 A 이거나 B 라고 하면은요 둘 다 만족하지 않아도 돼요.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됩니다. 여기가 이거나가 아니라 A 이면서 B 라면은 둘 다 만족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거나 라고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돼. 엑셀은요 가로로 확인합니다. 이게 같은 줄에 있으면은요 얘가 둘 다 만족해야 되는 걸 인식을 해. 그래서 둘 다 만족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를 여기 쓴 게 아니라 여기 쓸 겁니다. 이렇게 쓸 겁니다. 따로 써줘야지 얘가 얘도 만족해도 되고요 얘도 만족해도 돼요 라고 인식을 해요. 다시 한번 이거나 라면 정리하면요 이거나 라고 하면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돼요. 영어로 or 라고 합니다. or. 그래서 얘를 둘이 따로 써주는 거고요. 다른 줄에 써주는 거고
이게 E면서 A면서 B라면은 두 조건이 둘 다 만족해야 돼요. AND입니다. AND. 함수에도 나와요. AND예요. 그러니까 같은 줄 써야 됩니다. 지금은 이건 하니까 다른 줄 써야 돼요. 이렇게 쓰는 게 맞습니다. 조건. 됐죠? 자, 자료에 체인 전명 매장 규모 등록 개수 전년 매출 데이터만 추출하래요. 요 네 개만 필요해요. 복사 위치는요. B18이래요. 체인 전명 B18 여기다가 체인 전명 요거 복사해서 넣으면 돼요. 또 뭐 있어? 매장 규모 등록 고객수, 매장 규모 등록 고객수 이거 세 개, 요거 세 개를 붙여주면 되겠죠. 됐나요? 록 고객 뭐야? 이거 중간 중간 이렇게 한 번씩 넓혀주시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자, 됐어요. 나타나도록 하세요. 조건도 됐고, 이거 나올 데이터도 다 마련됐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요걸 가지고 이제 고급 필터 할 거예요. 요 자료를 가지고 고급 필터 할 겁니다. 고급 필터 어디냐면요. 데이터 탭에 데이터의 정렬 및 필터에 고급 있습니다. 클릭하면은 자동으로 목록 범위가 내가 잡은 요 범위가 잡힙니다. 됐죠? 자, 조건 범위는요. 조건 범위는 요거 있잖아. 조건. 요만큼. 그쵸? 어렵지 않아요? 자, 복사 위치는요. 못 칠해. 왜냐면 여기. 다른 장소에 복사 클릭해 주셔야 됩니다. 클릭. 그리고 복사 위치. 요거 네 개만 잡아주면 돼요. 요 아래 뭐 잡을 필요 없이 딱 요거 네 개만 이렇게 클릭해 주면은 요 아래 필요한 내용들이 나올 겁니다. 확인. 클릭. 하면은 요렇게 밑에 자동으로 골라지게 됩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다섯 개 나왔나요? 나왔어야 맞는 겁니다. 자, 지금 다섯 개 다 나왔고 그러면 1번 고급 필터는 끝난 겁니다. 자, 2번 표서식이요. 고급 필터의 결과세를 채우기 없음으로 설정하래요. 지금 만들었으면 이렇게 다 범위 잡혀 있을 텐데 요 상태 요거 그대로 위로 올라가면은요 데이터 있고요. 그 옆에 홈 탭에 여기 채우기 있어요. 채우기 여기에 채우기 없음 여기 있죠. 클릭. 그럼 하이즈입니다. 요걸 가지고요. 표 스타일 보통 2의 서식 적용하세요. 표 스타일은요. 어디 있냐면 여기 위에 보면은 여기 스타일에 표 서식 있습니다. 표 서식 클릭. 보통 2래요. 밝게 보통 어떻게 있네. 보통의 첫 번째, 두 번째 있는 거. 이거겠네. 마우스 올려보면 보입니다. 표 스타일 보통 2. 클릭. 네, 이만큼 할 거예요. 확인. 하면 색깔 나와요. 여기까지 했고요. 마지막 머리글행 줄무늬행 적용하래요. 요 표 그대로 올라와 보면 여기 머리글행 줄무늬행 나와 있습니다. 체크 다 돼 있나요? 되어 있으면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작업 표 서식도 끝 해서 필터 및 서식은 굉장히 쉽습니다. 금방 할 수 있으니까 절대 놓치지 마시고 80점 다 맞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고급 필터를 하시다가 이상하게 꼬여가지고 막 안 나온다 그러면 필터 했는데 실패했다 쿨하게 이 시트 지우세요. 지우고 다시 하시면 더 빨라요. 해서 이렇게 나오시면은 80점 만점입니다. 자, 2021년 1월 B형 커피나무 체인점 관리 현황에 ITQ Excel 강의하고 있고요. 제 3작업 피벗 테이블 80점짜리입니다. 자, 작업 시작할게요. 피벗 테이블도 어렵지 않습니다. 80점 다 만점 가져가시면 좋겠고요. 1작업 시트 이용해서 3작업의 출력 형태가 작업하세요. 출력 형태 아래에 있어요. 얘가 피벗 테이블이고요. 이걸 만들 건데 어디서부터 시작했냐면 B2에서 시작한 거 보이시죠? 여기서부터 색깔 들어가서 시작했습니다. 이거 기억하시고 자, 우리 1 작업한 거 있죠? 1 작업한 거 똑같아요. 2 작업한 범위 요대로 B4부터 H12까지 요 범위 그대로 드래그 하시고요. 여기서 위에 삽입 뭐 만들 거야? 피벗 테이블. 피벗 테이블 클릭 하시면요 자동으로 이렇게 표 범위가 잡힙니다. 자, 아래 보시면요 피벗 테이블 보고서 넣을 위치요. 어디 하면 새 시트 아니에요. 기존 워크 시트요. 위치 어디에요? 여기 한번 클릭하면 깜빡깜빡. 자, 깜빡깜빡 할 때 밑에 제 3작업에 어디? B2셀이었죠. B2부터 시작했잖아 아까. 여기 그쵸? 그러니까 B2셀 확인 짠 하면은 이렇게 피벗 테이블 만들 준비가 됩니다. 자, 피벗 테이블 만들 준비 됐으면요 요거 그대로 만들 건데 일단 이 그림대로 그냥 그대로 갈게요. 피벗 테이블은 가장 먼저 요 위쪽을 보셔야 돼요. 요만큼을 보시고 여기를 보십니다.
자, 얘네들을요, 4등분 할 거예요. 여기 하나, 옆에 둘, 여기 셋, 여기 넷. 그래서 4등분해서 여기랑 똑같이 하나, 둘, 셋, 넷. 이거랑 똑같이 넣을 거예요. 자, 첫 번째 여기 이 부분 뭐가 있나요?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여기 첫 번째는 비워놓을 겁니다. 두 번째, 여기에는 뭐 있나요? 지역이 있죠, 지역. 그럼 여기도 지역이 있어야겠네. 위에 보면 지역 있습니다, 여기 있다. 지역 갖고 여기다가 끌어놓으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세 번째, 여긴 뭐 있어요? 오픈 일자 있네. 오픈 일자, 여기 있다. 오픈 일자 잡고 여기 세 번째 끌어놓으면 되겠죠. 그럼 오, 이상하게 막 생겼어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넣으면 돼요. 자, 마지막 여기 네 번째는요, 주의하셔야 돼요. 두 가지입니다. 이렇게 보면 여기도 개수 체인점, 평균 전년 매출, 개수 체인점, 평균 전년 매출, 개수 체인점, 평균 전년 매출. 그렇죠? 이 두 개가 한 세트예요. 항상 두 개 나옵니다. 순서 정확히 첫 번째 거부터 개수 체인점명 위에 보니까 체인점명 있네. 체인점명 잡고 값에 넣으면요, 개수 체인점명으로 자동으로 바뀝니다. 그렇죠? 자, 두 번째 건 뭐야? 평균 전년 매출. 전년 매출 어디 있어? 여기 있다. 전년 매출 잡고 순서 맞춰야 되니까 밑에다가, 위에 아니야, 밑에다가 클릭하면 학계 전년 매출 되나요? 아니야, 여기 평균이었잖아. 그쵸? 그러니까 학계 말고 평균 바꿀 겁니다. 옆에 화살표 클릭. 그럼 갓필드 설정 바로 보이죠? 설정 눌러보면은요, 여기에 학계 개수 평균 있어요. 평균 눌러보면 평균 전년 매출 보입니다. 됐죠? 자, 이름이 사용자 지정 이름인데 평균 전년 매출 맞아? 아니잖아. 뒤에 가로 있잖아. 단위 만원 똑같이 써주세요. 여기 가로 단위 만원 가로 닫고 됐나요? 그럼 완벽하게 똑같이 됐겠죠. 됐죠? 자, 어렵지 않습니다. 자, 요 모양이 여기랑 거의 비슷해졌다면, 비슷해졌나요? 열 레이블 뭐야? 이거 뭔데? 지역이잖아. 바꿔주세요. 바로 지역. 밑에도 행레이블 아니고 뭐야? 여기 오픈일자. 오픈일자. 자, 요거 두 개는 항상 바꿔주셔야 되는 거 잊지 마시고, 여기까지 한 게 1번입니다. 글씨 보고 하는 것보다 그림 보고 하는 게 훨씬 편하세요. 그래서 이거 그림 보고 한 거고요. 2번, 오픈일자를 그룹화하래요. 여기에요, 여기. 여기 고쳐줄 거야. 오픈일자 보니까 어? 여기는 2015, 2016, 2017 나와 있고요. 여기도 나와 있는데 이거 플러스는 뭐고 이거 뭐지? 자, 보면은요, 오른쪽 클릭해 보면은 여기 내용에서 오른쪽 클릭하면은요, 여기에 그룹 있어요. 우리 그룹 할 거예요. 그룹 눌러 보면은 여러 가지 체크되어 있고요, 되어 있는데 우리 여기에 보면은 2015년 하고 아무것도 없지. 그러니까 2015년 연만 있어야 돼. 월 없고요, 분기 없고요, 연만 나오면 됩니다. 됐나요? 확인 누르면 깔끔하게 바뀌어요. 이거랑 똑같이 됐죠. 어렵지 않죠? 나와 있는 대로 하시면 돼요. 그룹화했어요. 지역을 출력 형태와 같이 정렬하세요. 지역 요거 어떻게 하냐면, 요 화살표 보면은, 화살표 여기 두 개 있죠? 여기는 지금 하나네? 화살표를 눌러보면은요, 요 위에 오름차순, 내림차순 있습니다. 항상 내림차순으로 클릭하세요. 그럼 똑같이 화살표가 생기고요. 인천, 서울, 경기. 여기 인천, 서울, 경기 순으로 배열됩니다. 얘를 오름차순, 내림차순이라고 해요. 아까 여기서 보면은 여기 오름차순 기역부터 히읗 순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내림차순 히읗부터 기역 순으로 바꿔준 겁니다. 우리는 항상 내림차순이기 때문에 항상 두 번째 거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됐어요. 이거랑 똑같은지 확인만 눈으로 해보시면 되고요. 순서 됐고, 그럼 2번도 끝. 3번이요,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에 가운데 맞춤 적용 빈셀 별별별. 얘들은요, 이 3번 4번은 아무데서나 오른쪽 클릭해보면은 여기에 옵션이 있습니다. 옵션이 보여요. 옵션 클릭. 이 옵션 창에서 하는 겁니다. 3번 4번 옵션 창에서. 자,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 적용. 적용 아래 첫 번째 있습니다.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 적용 클릭. 됐죠? 또 빈 셀은 별별별. 빈 셀 어디 있어? 여기 있다. 빈 셀 여기에 별별별 써주면 돼요. 됐나요? 그럼 3번 됐고, 4번도 같이 할게요. 행의 총합계는 지우래요. 이거 어디냐면 4번은 여기 옆에 요약 및 필터에 있어요. 여기 탭 보면 행의 총합계 표시되어 있는데 이거 지우래요. 없애시면 됩니다.
지우고요. 나머지 사항은 수리 형태에 맞게 작성하세요. 다 됐나 보다 확인. 그러면 비슷하게 됐습니다. 여기까지는 다 했어. 자, 나머지 사항 출력 형태에 맞게. 나머지 사항 이제 그림 보고 맞춰봅시다. 뭐가 다른지. 자, 보고 뭐가 다른지. 가장 크게 다른 게 뭐냐면요, 바로 요거 별 보시면은 바로 티나요. 별 보면은요, 얘 가운데 있죠. 이 개수 체인점의 가운데 있죠. 얘는 지금 왼쪽에 있잖아. 자, 숫자들 보면은요, 막 얘 소수점 돼 있지. 소수점 없고, 얘 쉼표 있죠. 얘 쉼표 없고. 이거 아까 뭐였냐면요, 우리 맨 처음 이거랑 똑같은 거야. 이거 다 가운데 정렬돼 있고, 숫자 회계는 오른쪽 정렬돼 있고. 정렬은 이거예요. 정렬은 숫자 회계는 아이고 숫자 회계는 오른쪽, 나머지는 가운데 정렬. 이거 한 거 이거 똑같이 지금 여기서 작업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해볼게요. 여기 메뉴는 정렬 안 돼 있어요. 건드리는 거 아닙니다. 요 내용만, 내용하고 밑에 결과까지 요만큼만 잡고 하는 거예요. 정확한 범위 잡으셔야 돼요. 요만큼 잡고요. 어떻게 하냐면 일단 홈탭에 맞춤, 가운데 맞춤 다 가운데 됐죠. 그리고 나서 쉼표만 눌러주세요. 그러면 자동으로 요거 소수점 없어졌고요. 쉼표 옆에 한 칸도 자동으로 다 띄어지고. 신경 쓰지 말고 정확한 범위 잡은 다음에 가운데 맞춤 그리고 쉼표. 선생님 얘는 회계 이거 오른쪽 정렬 안 해요? 네, 안 해도 됩니다. 피벗 테이블은요, 범위 잡고 가운데 쉼표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정렬 다 완료됩니다. 똑같이 틀린 거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돼요. 그리고 눈으로 쭉 확인하시면서 얘랑 똑같으면은 완료, 끝난 겁니다. 가끔씩 처음에 이거 평균 이거 바꿀 때 있죠. 이거 합계여서 평균 바꿨잖아, 그쵸? 이거 아까 처음에 여기 요 부분에서 바꾸셨을 때 요 이름 안 바꾸시는 분들, 처음에 이름 안 바꾸면은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요. 그러면 나중에라도 만약 확인했잖아요. 이거 단위 만원 없네? 그럼 여기 더블 클릭하셔서 바꾸시면 돼요. 쓰시면 됩니다. 그냥 이대로. 그럼 똑같이 바뀌어요. 됐나요? 여기까지? 자, 해서 3작업 피벗 테이블도 80점 만점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021년 1월 B형 이고요. 커피나무 체인점 관리 현황에 대한 ITQ-X에 강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제 4작업입니다. 그래프예요. 차트라고도 하죠. 100점입니다. 얘는요, 천천히 신경 써서 빼먹지만 않으면 100점 맞으니까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어요. 자, 1작업 시트를 이용해서 조건에 따라 출력 형태 같이 작업하세요. 똑같아요. 다 가장 기본되는 1작업 요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데요. 2작업, 3작업 다 요만큼의 범위를 가지고 했는데 4작업은 아닙니다. 시트도 안 만들었잖아 우리 처음에. 4작업은 필요한 데이터를 가지고 갈 거예요. 요 그래프를 먼저 보십시오. 이거 받으면은 그래프 먼저 보시고 필요한 데이터 요 아래 요만큼만 보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특히 요만큼 등록 고객 수와 전년 매출 요 두 가지. 이거 지금 제가 색깔 칠할 건데 저만 보려고 하는 거니까, 우리 그 설명하기 쉬려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 칠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시험지에 칠하세요. 시험지에 네모 치시면 돼요. 일단 볼게요. 등록 고객 수, 전년 매출. 등록 고객 수 여기 있다. 요거 하고요. 전년 매출 요거네요. 요거에 대한 거를 따질 건데 다 아니고 사당점, 고향점, 강남점. 사당, 고향, 강남. 사당 여기 있다. 사당, 고향, 강남 그리고 장안, 분당, 명동. 장안, 분당, 명동 요만큼. 그러니까 지금 체인점명이 여기 필요하죠. 그리고 얘네들도 필요하지. 얘네 데이터 그리고 얘네 데이터 필요한 거 이해되시죠? 요만큼, 이 노란색 칠한 요만큼만 실제로 필요한 거예요. 실제로 필요한 건 여기 나와 있는 요만큼은요, 실제로는 요거예요. 전체 이게 다가 아니라 이 노란 색깔 칠한 얘만 필요합니다. 그래서 얘만 골라서 이 차트를 만들 거예요. 이 그래프를 만들 건데, 그래프를 만들 때 얘네들 다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잡아요? 이거 다 떨어졌는데 한 번에 못 잡는데 어떻게 하지? 자, 첫 번째 필요한 데이터, 이 데이터 잡을 때는요, 데이터 선택할 때는 가로로 가는 겁니다. 세로로 가서 얘 잡고 얘 잡고 얘 잡는 게 아니라 요거 잡았으면요, 엑셀은 항상 가로입니다. 얘 고르고 얘 고르고
그 다음 이 뭉치 고르고 요 뭉치 고르고 요 뭉치 요 뭉치 이렇게 고르는 거예요 순서. 그래서 1, 2, 3, 4, 5, 6 여섯 번 골라야 돼요. 자, 첫 번째 얘부터 시작합니다. 얘 클릭했죠? 그랬으면 왼손으로 컨트롤을 누른 채로요. 이제 눌렀어요. 컨트롤 누르고 있는 상태야. 얘네 클릭. 다음 3번, 4번, 5번, 6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컨트롤 띄워주시면 돼요. 만약에 하다가 고르고 골랐는데 잘못 골랐어. 어떻게? 다시 처음부터 하세요. 고르는 거 시간 오래 안 걸리니까 다시 얘 클릭하고 이 상태에서 처음에 얘 클릭한 다음에 그리고 컨트롤 누르고요. 고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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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도 5번, 6번까지 고르면 됩니다. 됐죠? 그러니까 이 내가 골라야 될 데이터가 어디까지인지 시험지에 표시하세요. 시험지 네모 네모 쳐놓고 고르시면 틀릴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색깔 칠해놓으면 나중에 다시 색깔 바꿔야 되니까 이 엑셀은 웬만하면 건드리지 마세요. 자, 이렇게 골랐으면요, 여기 삽입 갑니다. 삽입에요, 여기 차트 있어요. 차트의 위쪽에 보면은요, 여기 그래프, 첫 번째 그래프, 거기에 다시 첫 번째 그래프 묶은 세로 막대 회로 뜹니다. 이거 클릭하면 이렇게 차트가 나와요. 지금 한 게 바로 여기에 1번 차트 종류 묶은 세로 막대형 한 거고요. 데이터 범위도요, 지금 1작업 내용 가지고 데이터 범위 잡은 겁니다. 1, 2번 한 게 지금 여기까지인 거예요. 자, 3번 위치 새 시트로 이동하고 제4작업으로 이름 바꾸래요. 그래서 요 차트 만들었으면 바로 위에 보시면 차트 위치 이동 있어요. 이동 클릭. 자, 새 시트로 가래요. 새 시트 이름은요, 제4작업 오타 없이 쓰시면 돼요. 제4작업 썼으면 확인 하면 이렇게 제4작업 돼 있고요. 이렇게 대빵만하게 차트가 나옵니다. 됐죠? 자, 이름 바꿨어요. 여기까지 했어요. 자, 만들었을 때 이렇게 만든 다음에 잊지 말고요, 이거 먼저 하세요. 히트면 순서는 차례대로 1, 2, 3, 4 작업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요 4작업 잡고 드래그 하세요. 옆으로 쭉 밀어서 끝으로 갖다 놓으세요. 그래서 1, 2, 3, 4 될 수 있게. 잊지 말고 그냥 지금 하세요. 눈에 봤을 때, 만들었을 때 바로 하시는 게 제일 편합니다. 자, 만들었어요. 그럼 얘도 다 했고요. 자, 4번 차트 디자인 도구 레이아웃 3 스타일 1이래요 자, 위에 보시면요, 여기 레이아웃하고 차트 스타일 있습니다. 레이아웃 클릭해보면요, 1, 2, 3번 여기 있죠. 3번 클릭. 차트 스타일은 1, 2, 3, 4겠지. 첫 번째 거 클릭 하면은 이렇게 차트가 스타일이 다 정해져요. 스타일 선택했고요. 출력 형태에 맞게 작업하세요. 아직은 뭘 보고 뭘 고쳐야 될지 잘 모르겠어 사실. 그러면 우리 이 출력 형태는 어차피 마지막에도 있어요, 있기는. 그러니까 한 번에 다 고칠 거니까 우리 한번 해봅시다. 한 번에 다 고쳐봅시다. 마지막에 고칠게요. 자, 5. 차트 영역 서식이에요. 자, 차트는요, 잘 보면 마우스를 올려보면은요, 차트 영역, 제목 영역, 여기 그림 영역, 얘는 계열, 얘는 계열, 이렇게 다 나와요. 축, 그쵸? 세로 축 다 나옵니다. 마우스 올리면 어디가 어딘지 다 나오니까 보고 하시면 되고요. 자, 영역 서식을 고칠 거예요. 서식은요, 오른쪽 클릭해서 여기 차트 영역 서식 누르셔도 되고요. 똑같잖아, 이름. 영역 서식. 차트 영역 서식. 그쵸? 오른쪽 클릭해서 영역 서식 눌러도 되고, 아니면 차트에서 더블 클릭하셔도 나옵니다. 이렇게. 옆에 차트 영역 서식 나와요. 이거 가지고 하는 겁니다. 자, 글꼴 굴림 11. 먼저 차트예요. 차트니까 만약에 다른데 고르면요, 이거 차트, 뭐 그림, 뒤에 제목, 여러가지 서식이 있어요. 그럴 때 옆에 메뉴는 계속 띄워놓을 겁니다. 다른데 클릭하면 이렇게 바뀌어요, 자동으로. 제목 누르면 제목으로 바뀌고.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내용 보고 아니다 싶으면 바꿔야 돼요. 다른데 클릭해서 차트 영역 서식으로. 처음 차트니까 차트. 글꼴 굴림 11. 자, 글꼴은요, 아까 여기 홈탭에 있었죠. 홈에 글꼴 여기 있어요. 굴림, 참고로 IT키는 다 굴림이에요. 굴림 11포인트 11 엔터 됐죠. 한 가지 더 고쳐야 될 게, 글꼴 굴림 11 했어요. 여기는 그거밖에 안 써 있는데 사실 이거 보면 다 까만색이에요. 글씨나 선이나 다 까만색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 보면 회색돼 있습니다. 색깔 바꿔야 돼요. 어떻게? 여기 글씨색 이거 있죠.
글씨체 까만색으로 클릭하면은 글씨 살짝 진해졌어요. 지금 잘 안 보이지만 글씨 회색에서 까만색 바뀌었습니다. 자, 바뀌었고요. 그러면 이거 됐고. 채우기 효과, 질감 분홍 박엽지. 채우기 효과는요, 옆에 있어요. 채우기. 그쵸? 채우기 클릭. 뭘로? 질감이요. 여기 네 번째. 질감. 오, 갑자기 바뀌었어. 질감 보면은 여기 옆에 질감이 있어요. 여기 분홍 박엽지래. 분홍색 하나밖에 없네, 이거. 마우스 올려보면 보입니다. 분홍 박엽지 클릭. 바뀌었죠? 자, 채우기 질감 분홍 박엽지 했어요. 그림이요, 이번엔. 그림 영역은요, 마우스 사 가보면은 가운데 쪽에 그림 영역이 있습니다. 요만큼이 그림이에요. 자, 여기 그림 영역으로 바뀌었고요. 자, 채우기 흰색 배경일. 채우기 어디냐, 채우기 여기 있다. 채우기 없음 말고 단색. 무슨 색이요? 흰색. 첫 번째 거 흰색 하면은 점점 비슷해지고 있어. 그쵸? 자, 흰색 배경일 했고요. 자, 다음 제목 서식이에요. 차트 제목 할 건데요. 요거 얘기하는 거야. 누가 봐도 이거지, 차트 제목. 자, 차트 제목에 글꼴을 바꾸고 채우기를 바꾸고 테두리 하래요. 와, 이거 내용이 없네. 내용부터 합시다. 서울 및 경기지역 체인점 현황. 내용부터 바꿔보자. 서울 및 경기지역 무슨 현황? 무슨 현황이었는데? 체인점 현황. 체인점 현황. 됐죠? 다 글씨 쓴 다음에는 이거 ESC 한번 콕 눌러주면은 다 잡힙니다. 됐죠? 자, 차트 제목, 글꼴 굴림 굵게 20. 글꼴 위 있죠. 굴림. 굴림 그대로네. 굴림. 굵게. 그 아래 있어요. 굵게. 20포인트. 바꾸는 거 어렵지 않죠? 자, 됐고요. 채우기는 흰색 배경일. 채우기 그 바로 아래 있죠. 채우기. 흰색. 짠. 배경일. 됐어요. 자, 테두리 글이에요. 테두리는 위에 이건가? 하고 봤더니 요거 아니네. 테두리 어디냐면요. 옆에 테두리 있어요. 테두리 여기 있습니다. 테두리 클릭. 실선이요. 어떤 색? 까만색입니다. 항상 까만색 하면은 이렇게 지금 이거랑 비슷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두리까지도 끝. 자, 서식이요. 하나씩 하시면 돼요. 이렇게 서식 전년 매출 단위원 계열의 차트 종류를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얘도 항상 고정입니다. 이거 차트 종류를 변경하래요. 보조축 하래요. 차트 종류는요, 요렇게 데이터가 있으면 데이터 뭐 큰 거, 긴 거, 막대 아무 데서나 막대에서 오른쪽 클릭 하면은 계열 차트 종류 변경 있습니다. 변경, 차트 종류 변경 클릭 하면은요, 요 아래쪽에 원하는 내용이 있어요. 어떤 거, 전년 매출 단위 만원 계열의 차트 종류 바꾸래. 뭘로? 표식이 있는 것도 선형. 요거네, 전년 매출 단위 만원 요거에 차트 종류를 바꾸래요. 뭘로 바꿔? 요겁니다. 항상 똑같은 요거예요. 마우스 올려보면 표식이 있는 꺾은 선 했어요. 그리고 보조축으로 바꾸라고 여기 적혀 있어. 보조축으로 지정하세요. 보조축 지정 클릭 됐나요? 그럼 확인 누르면 오, 이제 점점 비슷해지고 있어. 그쵸? 점점 뭔가 비슷해집니다. 자, 보조축 지정까지 끝났어요. 다음 계열은요, 출력형태 참조에서 표식을 바꾸래. 세모 크기 10. 뭐겠어. 딱 봐도, 누가 봐도 이거지. 세모. 그쵸. 요거 바꿀 거예요. 어떻게 바꿀 거냐면, 요, 점. 점. 있는 거 아무 데서나 한번 클릭해보면, 옆에 바뀝니다. 데이터 계열 서식으로 바뀌어요. 자, 이 데이터 계열 서식을 가지고, 어디 있냐면요. 여기, 칠하기, 채우기 및 선. 요거 누르면, 표식 있어요. 표식. 여기 있는 표식 클릭. 그 아래 표식 옵션 클릭. 기본 제공 누르면요, 여기에 세모 있습니다. 세모, 그쵸? 여기 어딨어? 세모고요. 크기는 10이래요. 크기 10 엔터 치면은 바뀌었죠. 바뀐 거 보이죠? 자, 됐어요. 여기까지 했고요. 레이블 값 표시하세요. 레이블 값은요, 값 표시된 게 요거 하나네. 그쵸? 2, 3, 3, 5. 이게 파란 네모인지, 아니면 요거 빨간 세모인지, 보면은요, 마우스 이렇게 살짝 올려보면은 보여요. 2, 3, 3, 5. 파란 거네. 빨간 거는. 125,300원으로 나와있네요. 그러니까 이 파란 거 값을 넣으면 됩니다. 이 파란 거에서 오른쪽 클릭해서, 여기 데이터 레이블 추가를 눌러보면은요, 다 나와요. 이거 어떻게 이렇게 하는 거 아니고요. 돌아가기 있는 거 아시죠? 돌아가기. 아니면 컨트롤 Z 누르면 돼요. 자.
이거 하나만, 얘만 나와야 돼. 요 하나만 있잖아. 그러니까 아까 우리 여기 한번 클릭하면은, 한번 여기 클릭하면 이렇게 다 잡혔죠. 한 번 더 클릭하세요, 원하는 값에. 그럼 지금 여기 조그맣게 돼 있는 요거 보면은 다른 건 안 잡혀 있죠. 얘만 선택된 겁니다. 요 상태에서 오른쪽 클릭, 그리고 데이터 레이블 추가 클릭하면은요, 얘만 이렇게 뜹니다. 어렵지 않죠? 자, 됐어요. 얘만 똑같이 이렇게 레이블값 표시했고요. 눈금선은 선 스타일 파선이래요. 눈금선 선 스타일 파선 어떻게 하느냐? 눈금선은 바로 요거예요. 요거, 요거, 요렇게 가로선. 여기 보면 여기 있어요. 살짝 있어. 요거 선 잘 클릭하시면요, 선이 이렇게 점점 점점 잡혀요. 그쵸? 자, 요거를 바꿀 거예요. 뭘로? 뭘로 바꾸래? 파선이요. 파선은요, 옆에 보면 선 스타일 선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대시 종류 있습니다. 대시 종류 클릭. 하나 둘 셋 네 번째에 파선 있어요. 파선 클릭 하면 선 점점점점 바뀌었죠. 또 하나 다른 거 뭐야? 얜 까만 선이에요. 그래서 얘 선 색깔도 바꿔줄 겁니다. 바로 위에 선 색깔 있어요. 색 검은색 하면 진해졌죠. 이렇게 바꿔주면 됩니다. 자, 이 차트는요 다 숨은 그림 찾기예요. 어디에 어떤 메뉴 있는지 찾는 게 관건입니다. 빠르게 찾는 게 관건이에요. 연습 많이 하시면 돼요. 자, 파선 됐고요. 축이요. 축은 출력 형태 참조하세요. 축은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요 옆에 요거 그리고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얘가 주축, 얘가 보조축 해서 이 축들을 확인하는 건데요. 원래 나와 있는 여기 보면 0명부터 2500 주축, 0명부터 2500 똑같죠? 상관없네. 보조축은요, 0부터 14만, 0부터 15만이네? 다르네요. 축 바꿔야겠네. 얘 축 눌러보면은요, 축 서식 뜹니다. 맞죠? 자, 얘에서 마지막 거, 축 옵션에 축 옵션 들어가면은요, 여기 축 옵션 뜹니다. 눌러보면은 최소, 최대, 주, 보조 어떻게 나와요? 최소 0이었고요. 최대가 15만이었죠. 15만이었어. 그러니까 여기 14만 말고요, 15만으로 바꿔줍니다. 엔터 치면은 자동으로 바뀌어요. 바뀌었죠? 자, 또 다른 거. 여기 보면은 시작이 마이너스 만이네? 마이너스만 아니고요. 0이죠. 0부터 15만. 왜 이게 안 바뀌어요? 왜 이렇게 자꾸 이상하게 되지? 왜냐면요, 단위가 3만 단위인데, 그렇죠? 0부터 3만, 3만부터 6만, 3만 단위인데 이 단위가 2만이라 그래요. 이거 3만으로 바꿔줄게요. 3만으로 바꿔주면은요, 이렇게 0부터 15만까지 뜨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0부터 15만 똑같죠? 됐나요? 다 됐나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출력 형태 맞게 참조해서 작성한 거 맞나요? 아닙니다. 하나 더 있어요. 보면은요, 주축, 보조축 다 보면은 옆쪽에 보면 여기에 선이 있는 거 보이시나요? 여기도 선이 있는 거. 여기는 선이 지금 없어요. 그쵸? 이 선 그려줄게요. 주축 마찬가지, 그리고 보조축 마찬가지, 둘 다. 자, 주축 먼저 축 누르고요, 아까 여기 채우기 선 다시 한번 들어가면은요, 밑에 선 있습니다. 실선할 거예요. 어떤 색? 까만색이요. 됐죠? 보조축도요, 보조축 선 할 거예요. 선 할 거예요. 선 실선이요. 무슨 색? 까만색이요. 하면은 선이 여기도 생기고 여기도 생긴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잖아. 그쵸? 자, 됐어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출력 형태 참조해서 끝낸 거예요. 자, 다음 범례입니다. 범례는요, 바로 여기에요. 요거 얘둘 어떻게 하라고? 범례명을 변경하래요. 이름 바꾸래. 왜? 문제 보니까 얘는 두 줄, 얘는 한 줄이에요. 그래서 얘 이름 바꿀게요. 범례명 바꾸는 건요, 다른 거랑 좀 달라요. 다른 건 다 오른쪽에서 여기서 어떻게 하면 다 됐거든요. 근데 얘네들은요, 여기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얘 클릭 한번 해서 오른쪽 클릭 하면은 여기 데이터 선택이 있습니다. 데이터 선택 클릭 하면은 이상한 거 떠요. 요거 중에 고칠 거 뭐였냐면 우리 이거였어. 전년 매출 단위 원, 이거 가로로 할 거야. 여기 요겁니다. 전년 매출 단위 만원 클릭하고 편집 클릭하면은요 뜹니다. 여기를 그대로 전년 매출 가로 열고 단위 만원 똑같이 쳐주시면 돼요. 이름 직접 고쳐야 됩니다. 이거는 고쳤으면 확인,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요, 여기 고친 거 보이죠? 그러면 똑같아졌네. 이제 똑같죠? 자, 이거 됐고요. 그러면
명 변경했고요. 출력한테 맞게 참조하세요. 나머지 그럼 또 다른 거 뭐 있어? 다른 거 뭐 있냐면요. 밑에 얘도 선이 있네. 이제 보니까 여기 밑에 선 없죠. 이거 한번 눌러보면요. 얘도 축이에요. 축은. 자, 얘 보면은 얘도 선 그려야 돼. 아까랑 똑같이 여기 선, 실선, 색깔 까만색 하면은 얘도 선 됐다. 그럼 나머지 다 된 것 같아요. 얘도 끝났네. 자, 9번 거의 끝나가요. 도형입니다. 도형은요, 누가 봐도 이거야. 요거 최초 오픈점 사인은 요겁니다. 그려볼게요. 얘 도형 뭐냐면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이래요. 도형 하는 거 아까 우리 배웠어요. 도형. 자, 삽입에요. 도형 넣을 건데 안 돼요. 안 나와요. 왜 그러냐면 여기 범위가 지정 안 돼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여기 가운데 아무데나 하나 클릭하면은 이게 다시 뜹니다. 도형 클릭. 아까 뭐였냐면 설명선이었어요. 설명선인데요. 여기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 클릭. 위치가 어디였지 정확히 모르겠으면 대충 그리세요. 대충 그리고 이거에 맞게 옮기면 되니까요. 가운데 사살표 있는 가운데쯤, 사살표 있는 가운데쯤, 그리고 크기는 1200 사이 요만큼. 모양은 대충 비슷해졌죠. 정확히 안 맞아도 돼요. 이렇게 비슷하게 나오면은 감점 아닙니다. 자, 모양 도형 됐고요.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 했고 삽입했어요. 출력 형태 같이 내용 입력하세요. 이거 보고 해야 되네. 자, 최초 오픈점 입력부터 할게요. 오른쪽 클릭, 텍스트 편집. 최초 오픈점 도형은 아까 했었으니까 비슷해요. 도형 딱 보면 벌써 요거랑 요거랑 얘 도형 지금 쭉 하고 있고, 요거 뭐 정렬 틀린 거 보이죠? 가로 정렬, 세로 정렬, 정렬,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요. 자, 얘 글씨색 까만색이죠? 글씨색 까만색이고요. 이거 하나 여긴 안 나와 있는데 반드시 고쳐줘야 될 게, 문제에서 항상 우리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폰트 맑은 고딕 아니에요. 이런 거 아니고 폰트 뭐였냐면은 여기에 글꼴 굴림 11포인트였지. 이거는 맨 처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맨 처음에 1작업에서도 여기 글꼴 굴림 11포인트였잖아. 그쵸?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글꼴은 웬만한 거는 안 나와 있으면 굴림 11포인트예요. 그래서 얘는 지금 새로 만들어 가지고 얘가 안 고쳐졌어. 얘도 글꼴 굴림 그리고 11포인트 맞는지 한 번 더 확인해야 됩니다. 됐어요. 자, 이번에 도형 색깔. 도형 색깔은 이거 무슨 색이에요? 투명색? 아니야. 뒤에 여기 봐봐. 여기 지금 가렸잖아. 뭐야? 흰색입니다. 그래서 도형 색깔 채우기 흰색 배경이 이겁니다. 이렇게 그리면 얘랑 똑같아졌어요. 얘 보면 테두리 무슨 색이야? 까만색이야? 아니에요. 얘는 파란색이에요. 왜 맨날 얘만 파란색인지 모르겠는데 얘는 파란색이라서 안 건드려도 됩니다. 그래서 얘까지 됐죠. 하면은 이것까지 다 된 것 같아요. 도형까지 완료. 도형까지 다 완료했어요. 나머지 사항은 출력 형태 맞게 작성하세요. 결국은 그냥 보고 다 맞추라는 거야. 이렇게 무책임하게 참. 자, 출력 형태 갖게 봅시다. 다 똑같은지 마지막 최종 확인하는 거예요. 내용 보시면은 뭐 크게 다른 게 아마 없을 겁니다. 크게 다른 거 하나 뭐냐면 이거예요. 얘 두께가 얘는 너무 얇아. 그래서 얘 한번 고쳐볼게요. 얘 클릭하면은요 옆에 데이터 계열 서식 계열 옵션에 계열 옵션에 이렇게 뜰 겁니다. 계열 겹치기와 간격 너비 뜨는데요. 겹치기는 항상 0, 간격 너비는 이거 두께 보고 비슷하게 맞추시면 돼요. 보통 75 정도로 하면은 비슷하더라고요. 그쵸. 여기 선 나 삐져나온 것도 그렇고 삐져나온 거 여기 이런 것들 보시고 디테일하게 맞춰주시면 돼요. 그냥 적당히 뭐 80 넣어보고 100 넣어보고 하다가 맞추시면 됩니다. 요거 넣어보니까 요거랑 지금 도형도 거의 이거랑 비슷하게 됐죠. 너무 부족한가? 이거 고쳐주면 돼요. 요 정도만 해도 감점 아닙니다. 그래서 다 됐는지 끝까지 확인해보고 다 맞으면은 4작업도 다 완료된 겁니다. 그래서 ITQ Excel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A등급 맞기 어렵지 않아요. 기출문제 한 3개, 4개 정도만 푸셔도 센스 있는 분들은 다 100점 맞으시더라고요. 함수만 좀 집중해서 하시면은 크게 어렵지 않게 A등급 나올 겁니다. 자, 오늘도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